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10대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키 185에 우람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백발백중 사격수 바이보산도 있었고, 현지 경찰이었던 독특한 신분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 양케이융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1516명의 군대랑 2박 3일 동안 싸워왔던 명사수 싸우장빙도 여기 10대 범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끝난 4대 악인 왕창도 여기 10대 범죄자에 속해 있는데요. 다들 그냥 어마어마한 놈들이었죠. 오늘부터 제가 얘기 드릴 다섯 번째 10대 범죄자는요, 위에 4명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얘는 뭐 사람을 많이 죽여서 10대 범죄자에 오른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10대 범죄자에 오른 놈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천하제일 도둑 황팅리입니다. 이놈은요, 그 바닥에서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 도둑질하는 솜씨도 제일이었지만 리더십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황팅리는 중국 동서남북을 싸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유명한 도둑들과 도둑질하는 시합도 벌였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4명이 난다 긴다 하는 부하들을 4대 도둑왕으로 임명까지 하였답니다. 그 중에는 중국 남쪽 지역을 맡은 남왕, 그리고 북쪽 지역을 맡은 북왕, 네, 이어 서쪽 지역을 맡은 서왕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이 특색이 있었던 여자들로 구성된 여자 도둑대를 만들었는데요. 황팅리는 또 그 중에 솜씨가 제일 좋은 여자를 여왕으로 임명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도둑왕들이 두목인 황팅리는 제이황, 즉 도둑황제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황팅리 부하들은 수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뭐 도둑질이야 혼자서 조용하게 다니면서 자기 앞에 도둑질이나 하면 될 것이지 뭐 조직이 다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강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소속된 조직이 없으면 도둑질도 못하는 겁니다. 그 도둑질도 나와 바디가 있어야 하는 거였죠. 그들이 나와 바디는 보통 각 지역이 기차역이었는데요. 또 한 번은 심심해서 그 난다 긴다 하는 놈들만 모여서 허베이성 창저우시라는 곳에서 서프라이즈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서프라이즈였을까요? 네, 그건 바로 도둑질 서프라이즈였답니다. 그 하나의 큰 시장에서 오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아주 그냥 깡그리 털어간 사건이었죠. 하여 현지 경찰관들과 주민들을 아주 그냥 심히 당황하게 만든 아주 재밌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난다긴다는 도둑의 황제 황팅리는 다리 한쪽이 없었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황팅리는 그 불편한 장애인 몸으로 천하제일 도둑이 되었을까요? 그 전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팅리는 1947년 산둥에서 태어났답니다. 다른 큰 범죄자들과는 달리 황팅리는 아주 따뜻한 집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답니다. 네, 글쎄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종일 어제 정신 나쁘지야? 아니 뭐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고 뭐 그 글쎄까지 붙이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1950년대입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학력이었죠. 그대로 학교를 쭉 다녔더라면 나중에 영도 간부까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 명리라는 건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1960년대에 황팅리가 있었던 산동성은 자연재해가 들었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흥룡강성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흥룡강성이 검은 토지에선 기름진 식량이 많이도 나왔으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16살밖에 안 됐던 왕팅리는 집을 떠나서 혼자서 기차에 올랐답니다. 야야,
너네 그거 아니? 할빈이라는 곳은 말이다. 땅이 넓고 이 인구가 적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그곳이 바로 인간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인간 천국이게? 네, 이렇게 함께 기차를 타고 있었던 다른 행인들은 그 흔들흔들거리는 기차 안에서 해바라기를 딱딱 까며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 황팅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따라서 들뜬 마음으로 창문 밖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렇게 기차는 할빈시에 도착했고 황팅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것이 그와 함께 피난을 왔던 잔동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쳐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다 입에 쑤셔 넣으며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놈은 두 손 모아 싹싹 빌어서 얻어먹는 놈도 있었고요. 도둑질하는 놈들, 뭐 아예 대놓고 빼앗는 놈들, 별아별 놈들이 다 있었답니다. 그 한심한 꼴들을 지켜보고 있던 황팅리는 그랬답니다. 大丈夫, 宁愿饿死也不要嫌丑态. 그 뜻인즉 대장부라면 그런 없어 보이는 꼬라지를 보이지 말라, 막 이런 뜻입니다. 그해 황팅리 나이 16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황팅리는 집에서 떠날 때 부모님이 주신 200위엔이 거금을 호주머니 깊은 곳에 잘 넣고는 이걸로 안착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 시기에는 일반 월급쟁이 반년치 연봉이었으니 엄청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는 이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우면서 요리 기술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기대 만땅으로 기차역을 나와서는 그 주위의 식당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답니다. 혹시 뭐 구인 광고라도 붙어 있나 라고요. 그렇게 하나둘씩 구경하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에? 왠지 아랫도리가 썰렁해짐을 느꼈답니다. 이거 뭐지 하고 내려다보던 황팅리는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글쎄 바지 호주머니 쪽에는 큰 칼자국과 함께 구멍이 펑 하고 뚫려져 있었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짐을 느낀 황팅리는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빠졌답니다. 이제는 어떡하지? 한번 좀 뭐 좀 해보려고 집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니? 황팅리는 순간 힘들게 고생고생하며 이 돈을 긁어모았던 부친이 생각나면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자살하고도 싶었답니다. 아니지 아니지, 내 돈을 훔친 그 도둑놈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니? 내 이놈은 그냥, 네 사실 아까 그 기차 안에서 곁에 앉았던 험상궂게 생긴 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와서 몸싸움을 하였거든요. 그 놈이 도둑질해간 게 확실했답니다. 황팅리는 이어 정신을 차리고는 곁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그냥 마구마구 뒤집니다. 그러다가요 이 자그마한 연필을 깎는 손칼을 얻게 되었답니다. 몸에 일전 한 푼도 없이 깡그리 털린 황팅리한테는 이거라도 그냥 엄청 고마운 거죠. 황팅리는 그 손칼을 코주머니에 넣고는 기차 안에서 오랜 하루 그냥 돌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찾았을 리가 없겠죠. 보통 이런 도둑들은 이런 큰 건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숨어 지내죠. 어린 나이였던 황팅리는 그걸 알 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젊은 피라도 배고픔만 패서는 장사가 없었답니다. 황팅리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기차역 앞에 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가 죽이 등짝에 달라붙어도 황팅리는 구걸을 하기 싫었답니다. 아까 큰 소리 친 것처럼 대장부는 그런 꼬라지를 보이면 안 된다 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굶다 보니 이제 정신이 희미해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휘청휘청 거리며 거의 쓰러지자 하는데 야! 하고 웬 여자가 황팅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뭔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그냥 막 해대며 또 입에서는 침이 그냥 탁탁 튕기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야야, 너 뭐하는 놈이야? 배고프면 구걸이라도 해! 그게 뭔 그리 쪽팔리는 일이라고 사내놈이 이리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따뜻한 얘기지만 온갖 욕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 그 목소리 또한 우레처럼 그냥 쩌렁쩌렁 울려 퍼졌답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양꼬이란이라고 불렀는데 성격이 원래 이렇게 너무나도 시원시원했답니다. 얘따, 급하면 이거부터 먹어라!
양궈이라는 자신이 팔던 해바라기를 황팅리한테 줬답니다. 황팅리는 이제껏 그렇게도 달달한 해바라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해바라기만으로 배를 불릴 수 없으니 옛다 이 돈을 갖고 가서 소탕이나 한 그릇 처먹어라. 그리고 배가 고프면 동량을 해. 그거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먹고 살고 봐야 하는 게 인생이거든. 알았니?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유튜브용이고요. 실제로는 또 아주 기가 막히는 욕들을 또 침을 탁탁 튕기면서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황팅리한테는 그 양꼬이라니 욕들이 그냥 구수한 애교로 들렸으며 그 입에서 마구마구 튕겨나오는 침들은 달달한 이슬 같았다고 합니다. 네, 황팅리는 자신보다 8살이나 더 많았던 양꼬이란한테 그냥 뿅 간 거였죠. 황팅리는 첫사랑에 빠졌지만 감히 고백을 못했답니다. 자신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이 너무나도 쪽팔렸어였죠. 그 뒤에 황팅리는 기차역에서 동냥을 시작했고요. 이어 양꼬이란과도 뭐 자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양꼬이란은 입은 거칠었지만 황팅리를 그냥 항상 제일 따뜻하게 보살펴 줬답니다. 그렇게 동냥을 시작한 황팅리는요. 대장부는 그런 꼬라지를 하면 안 돼! 하던 황팅리는요. 아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놈은 나중에도 알 수 있지만 뭘 해도 될 놈이었습니다. 그냥 뭐 한 푼만 주세요 라는 그냥 뻔한 멘트가 아닌 자기 절로 개발한 새로운 수법을 썼답니다. 그 기차가 도착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 나올 때 액션을 시작합니다. 황팅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 떨구며 여러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친이 없이 술주정뱅이 부친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요, 그 술주정뱅이 부친도 이 기차에 채워 죽어서 지금은 저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그 부친 장례라도 치르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네, 이쯤 하면 오스카상 주연 배우의 연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좀 많이 단순했잖아요. 그냥 지갑을 마구마구 열어서 도와줬답니다. 어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예 일 위엔이나 막 주신 분들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굽신굽신 거리며 돈을 받고 나서는 또 저녁이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이 아래 위로 깔끔하게 씻고는 이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하나 시켜놓고 달달한 고량주를 빨아댔답니다. 그 60년대에 음식점에 찾아가서 요리를 시켜놓고 고량주를 마신다는 건 매우 큰 향수였죠. 웬만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황팅리는요, 그래봤자 뭐 동양이었고 이런 기술이 없는 제일 천한 직업이라고 그냥 항상 자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꼬일란한테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겠죠. 그런 황팅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 창조잉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남은 게 있으니까 이놈은 이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창조잉은 숨겨진 고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방면에서냐고요? 네, 바로 도둑계에서 말입니다. 이 창조잉은 절세 고수의 도둑 수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그렇게 꺼려 했답니다. 그냥 조용하게 슬쩍 낚아채고는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편안하게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했답니다. 창조잉은 중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부터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왔기에 그 도둑 기술은 추선루화, 즉 친이 경지에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창조잉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친자식도 없었으니 노후가 걱정됐겠죠. 똘똘한 놈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제자가 먹여 살려주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물색하고 있던 도중에 황팅리를 눈독 들이게 된 거였답니다. 완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울며 불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그 용기, 그리고 그 낯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죠. 이런 멘탈에 기술만 잘 가르치면 어마어마한 거물이 탄생될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사실 황팅리도 이미 그때부터 조금씩 존도둑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많이 서툴렀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겨우겨우 지갑을 하나 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지갑을 갖고는 부랴부랴 멀리 도망가서 기분 좋게 척 앉습니다. 아싸! 오늘 한 건 했구나!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곁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더니 이보게나 그 빈 지갑을 털어서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더랍니다. 뭐 빈 거라고 황팅리는 부랴부랴 도둑질해 온 지갑을 열어보니 헐 글쎄 정말로 텅 빈 지갑이었다고 합니다. 아, 니 누구야? 이 지갑에 돈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니? 네, 황팅리가 올려다보자 그건 바로 백발이 창창하고 이 바짝 마른 창저우잉이었죠. 어이 젊은이 기술을 배우고 싶나? 그러면 나를 따라오게. 네, 황팅리는 흡사 자석이 흡입된 듯 창저우잉을 따라 나섰답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창저우잉한테서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될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별 볼일 없이 살아가던 황팅리는 드디어 그의 인생을 그냥 확 바꿔줄 사람을 만났답니다. 네, 그건 바로 이 창저우잉이었죠. 황팅리는 창저우잉을 따라서 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창저우잉이다.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내는 아들이 없단다. 나 이 도둑 기술을 전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다. 네가 만약 배우고 싶으면 무릎 꿇고 나의 양아들로 해라. 어떠야?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황팅리는 즉시 두 다리를 꿇고는 따뜻한 차를 받쳐 올립니다. 네, 이거는 중국에서의 풍습인데요. 이 양아버지로 모시거나 아니면 뭐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면 따끈따끈한 녹차를 두 손 받들어 올린답니다. 창저우잉은 그렇게 황팅리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으며 할빈 기차역으로 데려갑니다. 아들아, 이 기차역은 말이다. 우리 기술자들한테는 무궁무진한 돈줄이고 철밥통이네라. 하지만 요것만은 기억해둬라.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돼.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바로 이 5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생존한 나의 비법이다. 알았니? 자, 잘 보고 배워라. 창저우잉은 도둑 기술이 제일 기초 중의 기초인 목표 선정부터 배워줍니다. 저기 많은 삼류 도둑들은 보통 옷차림과 그 액세서리로 목표물을 판단하지. 맞지? 니도 그랬지. 뭐 옷을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목표를 찾는데 말이다. 그런 걸 털어봤자 그냥 용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털어야겠지? 그렇게 털다 보면 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다. 니 잘 기억해둬라. 목표를 선택할 때는 옷차림보다 그 사람이 표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자기가 감당 못하는 큰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말이다. 항상 긴장해 있고 이 겁에 질려 있고 이 돈이 들어있는 부분을 꽉 거머쥐고 다니거든. 그런 걸 털어야 이 몇 달 동안이 달달한 생활비가 나오는 게다. 알았니? 자, 이 큰 18칸이 기차 안에는 천여 명이 승객이 있네라. 이 중에서 먹을만한 게 있는가 한번 좀 찾아봐라. 네, 그렇게 황팅리는 창저우잉한테서 제일 기초로부터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답니다. 창저우잉은 자신이 시범을 보이며 이 지갑을 빼고는 또 다시 바로 넣는답니다. 그리고는 또 황팅리를 보고 아까 자기처럼 빼내게 하며 아주 뭐 지들 안방마냥 편하게 작업들을 해댔답니다. 밍스 추가우투라고 실력 있는 선생님한테서는 훌륭한 학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황팅리는 그렇게 매일과 같이 기차 안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을 꾸준히 노력했답니다. 워낙 머리가 빨리 돌고 손재주가 좋았던 황팅리는 드디어 그 모든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혼자서 기차 안을 누비며 눈에 들어오는 목표물들을 그냥 슥슥 낚아챌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함께 지내니 그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창저우잉은 자신이 기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걸 극히 꺼려 했으며 욕심도 없었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앞에 도둑질만 하기를 바래왔지만 황팅리는 그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타고난 리더십이 강했으며 이 주위의 친구들이 항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수만 배워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한수씩 배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가 기술도 좋고 이 의리도 강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존도둑들은 황팅리를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 나 이 황팅리는 이제 지금 이 난세에서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니네 나를 믿고 따르면 니네 앞날은 그냥 내가 달달하게 책임질게.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했던 황팅리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 도둑무리 수도 점점 커져서 할빈 기차역을 통째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창조윙이 배는 겁나 아팠겠죠. 아니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라고 기술을 배워줬더만 아예 뭐 별하별 놈들한테 다 가르쳐주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일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만 잘되고 싶고 자기만 절실고수의 기술을 갖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눌 줄 알게 되면 이 황팅리처럼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높은 단계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창조윙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였답니다. 황팅리는 부하들한테 기술도 배워줬지만 그 의리를 또 칼같이 지켜왔답니다. 밑에 부하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또 깜빵에 들어가면요, 황팅리는 그 가족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 돈과 식량들을 그냥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 냉정한 시대에 이런 두목이 어디 있겠나요? 이젠 그의 제자이자 부하들은 삽시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할빈이 수백 명의 부하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놈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동북이 장충 흑사회 강바즈 짱홍옌도 그 당시에는 황팅리 부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유명하지를 못했고 황팅리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쪼무레기였답니다. 네, 하지만 그 나중에는 9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이 짱홍옌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니 왠지 느낌이 안 가죠. 그러면 이 아래 이름은 어떤가요? 중국 흑사회 대부 조스 말입니다. 아마 종일 TV를 알고 계시는 한국분들은 조스와 리정광을 다 아실 겁니다. 조스는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한동안은 도둑질을 했다고 했었죠. 그때 바로 이 황팅리 도둑무리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조스는 황팅리를 알고 있었지만 황팅리는 아마 조스를 몰랐을 수도 있는 까마득한 후배였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조스가 황팅리 부하였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스는 엄연히 흑사회 건달 바닥에서 이 큰형님이지 도둑대와는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리정광도 황팅리와 관계 없냐고요? 네, 이거는 리정광 편에서도 나왔는데요. 리정광은 대학교에도 들어갔을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교에서 조선족 학생을 괴롭히는 중국인을 골로 보내고 학교를 때려치고 흑사회 바닥에 들어간 거였죠. 그러니 리정광은 황팅리 도둑무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황팅리가 이렇게 점점 날아다니자 그 스승이었던 창조윙은 이제 더는 못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기차 안에서 착한들을 뒤돌아보며 이 부하들이 작업하는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한 익숙한 노인이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그건 바로 창조윙이었죠. 이 늙은 여우는요, 항상 어디서나 앞모습을 안 보이고 이 벽을 쳐다보며 뒷모습만 보인다고 합니다. 야, 니네 먼저 순찰하고 있어라. 내는 얘기 몇 마디 하고 갈게. 황팅리는 곁에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는 창조윙한테 다가갑니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자 창조윙은 콧방귀를 뀝니다. 흥, 네 눈에는 아직도 이 스승이 보이니? 아니, 내가 기술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말이 뭐 방귀 소린가 하니? 네, 그러자 황팅리는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노후는 제가 깔끔하게 책임지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하지 말라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스승님만 괜찮다면 저희 조직의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 거 됐고
너 스승이 말도 거역하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 우리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지만 배워준 기술을 다시 회수해갈 순 없는 어르시고 어찔래? 네, 보통 그 바닥의 규정은 이럴 때 팔 하나를 내놓아야 했답니다. 황팅리는 스승님, 저 나중에 큰 일을 하려면 아직도 이 두 팔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러면 어떻겠나요? 제 한쪽 다리를 가져가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럼 그래라! 창조윙은 매우 싸늘하게 허락했답니다. 이어 황팅리는 아주 쏜살같이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잔문 앞에 섭니다. 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 달리는 기차에서 바로 못 뛰어내리겠죠. 다리가 부러지기는커녕 그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스승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돌아서는 황팅리를요. 글쎄 창조윙은 뒤에서 확 밀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기차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며 그의 오른쪽 다리는 기차 바퀴에 깔려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그때부터 또 다른 호칭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췌즈였습니다. 보통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장애인을 췌즈라고 부르는데요. 황팅리는 그렇게 그한테 모든 걸 갖다 준 스승으로부터 소중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답니다. 세상 만사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얻는 게 있으면 또 그에 해당하는 잃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1970년이었으며 그해 나이 23살이었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비록 소중한 다리를 잃었고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했지만 창조잉을 탓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잃는 게 있으면 이번에 또 얻을 차례겠죠. 황팅리는 자신이 조직인 넘버2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옌이후였습니다. 이 옌이후는 실제 사진이 없었으니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 사진을 쓰겠습니다. 넘버2였던 옌이후 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그 역할이 많았으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옌이후는 1929년생이었는데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옌이후는 그 시절이 고등학교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전에 제가 황팅리를 초등학교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며 글쎄까지 붙였잖아요. 하지만 이 옌이후는요, 황팅리보다 그 전의 시대의 고등학교에까지 들어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졸업하고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안배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옌이후는 또 갑자기 도둑질의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아예 선생지까지 버리고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놨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 동안 이 도둑 생활을 하다가 황팅리를 만나게 된 거였죠. 황팅리도 옌이후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삼국지를 많이 봐와서 잘 알고 있었죠. 큰일을 하려면 이런 머리 좋은 군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용人不疑, 疑人不用이라고. 그 뜻은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만한 될 사람은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옌이후는 황팅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형님, 능력이 좋은 자는 아무리 혼자서 뭐 열심히 해도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를 못 이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 리더라도 좋은 시기를 타고난 리더를 이기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형님은 지금 제일 좋은 그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늘이 준 좋은 시기를 타고난 겁니다. 이 큰 중국 땅덩어리에는 아직 조직적인 도둑대가 없습니다. 그걸 형님이 만드시게 되면 어떻겠나요? 네, 그 소리를 듣자 황팅리는 그냥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바로 그게다! 싸네로 태어났으면 그런 거 한번 이루어보고 가야지. 그래, 그래. 근데 이미 책략을 다 세워놨지. 뜸을 들이지 말고 퍼뜩퍼뜩 얘기해봐라. 네, 그 옌이후의 책략은 이러했답니다. 황팅리의 현재 조직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는 남하하여 허난 지역까지 그 나와바리를 느리는 거고 다른 한 개 조직은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따칭 지역에까지 그 세력을 느린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세력을 떨친 도둑대가 없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두목인 황팅리는 그 할빈에서 천하를 호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원들
군인들이 다 떠나면 할비는 비어있잖아요? 이에 대해 예이후는 또 생각해놓은 게 있었답니다. 예이후는 20년 동안 도둑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게가 딱 한 가지 있었답니다. 만약 여자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 남자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만약 발각되게 되면 남자들은 그냥 곧바로 신고당하는데요. 만약 그게 이쁘장한 여자라면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황궁에는 후궁들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이 늙은 도마뱀 같은 예이후는 황팅디를 위해 여자 도둑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지가 즐긴 놀이동산을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작전은 이렇게 순탄대로로 쭉쭉 진행되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황팅리는 자신이 조직을 두 개로 나뉘어서는 하나는 북상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남하시켰잖아요. 하지만 또 한 갈래인 서쪽을 장악할 도둑무리가 필요했었답니다. 이어 한동안 쓸만한 인재를 찾아보던 도중 그의 부하 짱칭하이가 황팅리를 찾아옵니다. 이 짱칭하이는 남하해라고 파견한 도둑무리들 중이 간부였었죠. 형님이 명성은 이제 이 바닥에선 전국적으로 자자합니다. 제가 그 창조시라는 곳을 장악하려고 이 쳐들어갔는데요. 글쎄 그쪽에 난다긴다는 놈들이 형님을 꼭 만나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그래? 걔네 솜씨는 어떤데? 라고 묻습니다. 네 형님들 걔네 별명이 꾀돼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귀신처럼 날아다니면서 싹쓸이를 해간다는 뜻이죠. 솜씨가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자 그래 귀신 같은 도둑물이라 오케이 한번 만나보지 뭐. 황팅리는 흔쾌히 허락하고는 허베이성 창조시라는 곳으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네 이제 황팅리는 기차 안에서도 랄워라는 그 제일 고급인 차칸에 들었답니다. 중국의 기차는요 이 한번 타게 되면 길게 되면 한 보름씩은 타야 되는데요. 그 중에는 네 가지 등급이 좌표가 있답니다. 하나는 앉는 자리표도 없이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짠표 즉 서서 가는 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나마 앉아서 갈 수 있는 표 그리고 또 세 명씩 이 상중하로 누워서 가는 기차표도 있습니다. 이걸 잉워라고 부르죠. 그리고 란워라는 표인데요. 이거는 이 비행기로 치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지만 겁나 비싸죠. 보통 정부의 고관들이 아니면 못하는 데입니다. 하지만 황팅리는 이젠 이런 최고급이 향수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이 창정시에 도착하자 그를 또 한 고급 호텔로 모시더랍니다. 황팅리는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한쪽 다리로 힘들게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네 글쎄 그 호텔 한가운데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 몇십 명이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황팅리를 마중하는 거였습니다. 이어 그 우레 같은 박수 소리는 호텔을 날려보낼 기세였죠. 이어 그 가운데서는 이제 3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이 앳된 얼굴이 황팅리가 손을 척척 저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네 황팅리 이놈 이거 크기는 많이 컸죠. 그렇게 몇십 명이 도둑대들과 강의실에 척 들어가 앉고는 이 넘버2이자 황팅리 군사였던 예이후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다들 반갑소. 내는 예이후요. 우리 큰형님 황팅리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보게 됐는데 다들 올라와서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쇼.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남자가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습니다. 황팅리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모우쇼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닥에서만 10년 동안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뜻을 함께하는 형제들은 15명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대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부족하여 비록 오랫동안 도둑질을 하였지만 깜빵에도 몇 번 다녀오고 벌어들인 돈도 얼마 없어요. 황팅리 형님의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알죠. 전하는 데 의하면 형님은 글쎄 두 손으로 두 명의 지갑을 동시에 도둑질한다면서요.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형님이 밑에 동생들에 대한 의리도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그냥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형님 라고
하고 했답니다. 그러자 곁에 다른 부하들은 하우 하우 하면서 또 우리 같은 박수를 쩌렁쩌렁하게 쳐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 소개도 쭉 들어보니 다들 비슷했답니다. 그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수하에 다들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뭉치지 않으면 이제 더는 이 바닥에서 생존 못할 거란 걸 잘 알고는 황팅리를 따르겠다고 한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제 황팅리가 입을 엽니다. 그래 뭐 다 좋은데 니네 이런 큰 지역에 보스가 없었니? 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대가리를 서는 사람이 있을 게 아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참가 인원들은 다들 그냥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해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15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걸어 들어온 건 한 얼굴이 잘생긴 미남자였답니다. 실제 사진은 없는데요. 이 묘사한 데 의하면 키 190에 새뽀얀 아기 피부, 눈은 부리부리하게 잘생겼고 그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봐서라도 도둑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배신자 놈들이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나. 니 그 요즘에 핫하다는 황팅리야? 네, 이 잘생긴 도둑놈은요 이름이 리위팡이라고 불렀는데요. 별명이 또 쇼프였다고 합니다. 이 난다긴다 하는 창저우 지역의 도둑대 두목은 황팅리보다도 한두 살 더 어렸답니다. 이 리위팡은 창저우 지역이 솜씨 제일 좋은 도둑이었고 수많은 도둑대가 그를 따랐지만 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놈은 밑에 부하들한테 해주는 건 없고 상납금만 맨날 받아가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놈은 얼굴값을 하느라고 맨날 여대생만 데리고 노느라고 그 조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쓴 거였답니다. 니 여기 대가리였니? 면사 좋구나야. 황팅리는 당당하게 리위팡을 째려보며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한참 동안 분위기를 잡으며 서로 째려보다가 리위팡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이 황팅리야, 우리 뭐 흑사회 건달들도 아니고 힘으로 붙을 필요 있겠니? 이러자 우리 기술로 1대1 한판 맞다이 붙어서 이 지는 사람이 깔끔하게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설마 천하의 황팅리가 자신 없어서 물러서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강의실이 떠나갈 듯 그냥 크게 웃어댔답니다. 좋다야, 그럼 우리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붙는 걸로 결정하자. 그리고 그 시합 방식과 날짜, 장소 등은 모두 네가 편한 대로 정하고 나한테 연락하면 된다. 네, 그 소리를 듣자 리위팡은 콧방귀를 흥 하고 끼고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결전이 그날이 다가왔답니다. 황팅리는 리위팡이 요구대로 창저우시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또 훤칠한 키를 뽐내며 멋있게 챙겨입은 리위팡이 담배를 가로물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왔니? 오늘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우리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걸 누가 먼저 도둑질하냐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거다. 어떠야? 네, 그러자 황팅리는 또 오케이 합니다. 물론 그 목표는 밑에 부하들이 고르는 거죠. 그 밑에 부하들도 다들 그 바닥에서 베테랑이었으니 어떤 놈이 지갑이 털기 힘든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차 안에서 서로들 멀리 떨어져서는 다들 그 목표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목표를 노리더니 드디어 소식이 전해옵니다. 마땅한 목표를 지정해놨으니 그 두 큰형님을 보고 솜씨를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시각에 황팅리와 리위팡은 열차 안에 퍼스트 클래스인 런웨이에 앉아서 또 담배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퍼뜩 꺼내버리지. 기회를 노리던 리위팡이 먼저 발따닥 일어납니다. 자기가 먼저 멋있게 해치워서 본때를 보이려 그러는 거죠. 그러자 곁에 앉아있던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먼저 하라고 양보했답니다. 자, 어디 보자. 어떤 놈이야? 리위팡은 부랴부랴 달려가서는 그 목표를 관찰합니다. 근데 헐, 그 목표는 좀처럼 만만한 놈이 아니었답니다. 그 놈은 한 뚱땡이였는데요. 그 몸에는 또 큰 가방까지 들고는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온몸을 살살 훑어보니 대퇴 안쪽 부분이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남자의 소중한 부분이 불쑥 솟아오른 걸 발견했답니다. 저놈 저거 팬티에다가 돈을 감췄나? 아니면
저는 막 물건이 원래 저리 큰 건가? 네, 그 기차는 그냥 사람들이 빼고 가게 서로 뒤엉켜 있었고 리위팡은 그 속을 비집고 또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밀리는 척 하면서 자신이 무릎으로 그 동땡이 그곳을 눌러봤답니다. 네, 그러자 그것은 역시 한 움큼이 꽉꽉 들어차 있었던 더러운 뭉치였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물건이 그렇게 클 수가 없겠지. 근데 저 팬티 안에다가 넣은 돈을 어떻게 빼내지? 리위팡은 살짝 당황해합니다. 그래, 먼저 기다려보자. 뭔가 허점을 보이겠지. 리위팡은 마음을 다잡고 그 똥땡이를 조용하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뚱땡이는 곁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자마자 먼저 엉덩이부터 들이밀어서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또 갖고 온 가방을 척 열었는데요. 헐, 그 안에는 뭐 해바라기, 소시지, 온갖 간식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안에서 고량주를 척 빼들더니 꿀룩꿀룩하고 달달하게 빨아대더랍니다. 뚱땡이는 그렇게 혼술을 시작하더니 눈알은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잠자기는커녕 화장실로 별로 안 가더랍니다. 그렇게 뚱땡이를 10시간 넘어 감시를 하던 리위팡은 두 손을 들었답니다. 야야, 저놈은 안 돼! 빨리 가서 황팅리를 불러라! 걔도 아이 되면 우리가 비객이 되는 게지야. 그 다음 다른 놈으로 바꿔야지. 저 뚱땡이는 안 돼! 저 동꾸러미가 저놈 그쪽에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빼내니? 안 돼! 안 돼! 리위팡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밑에 부하들은 그 사실을 황팅리한테 알렸다고 합니다.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난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그냥 신나게 웃더랍니다. 야들아, 그 내 작업복을 갖고 와라. 내가 리위팡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줘야겠구나. 황팅리는 기차 중인 퍼스트 클래스인 란워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어떤 옷이냐고요? 그건 바로 거지 차림이었답니다. 황팅리는 꾀쬐쬐한 거지 차림에 또 준비해놓은 투박한 나무 지팡이를 하고는 이 쩔뚝쩔뚝거리며 그 열차 안에 나타납니다. 어? 저기 누구야? 저기 황팅리야? 뭐 도둑질을 한번 하는데 저 정도까지 꾸미니? 네, 그 황팅리는 아까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당당하고 이 멋지고 자신 넘쳤던 큰형님 황팅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디서 몇 달 동안은 씻지 않은 꾀쬐쬐한 거지 차림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폐왕 같았던 분위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리 한 짝이 없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굽신굽신거리는 거지였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그렇게 그 뚱땡이 곁에까지 다가갔고 뚱땡이만 내려다봅니다. 또 한참 개걸스럽게 머그대던 뚱땡이는 문득 황팅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 그러자 그 뚱땡이는 대뜸 눈길을 피해서 창문 밖을 내다봤답니다. 네, 이런 장애인을 보게 되면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또 그게 내주기 싫어서였죠. 그걸 눈치챈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눌러앉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그를 불렀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은 황팅리가 장애인인 걸 발견하고 자리를 내주려고 그런 거였죠. 그러자 황팅리는 귀를 잘 못 뜨는 것처럼 뭐 연기를 하면서 바보처럼 뭐 혼자서 중얼중얼 까지 거렸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이어 그 똥땡이 자리 앞에 빈 공간에 털썩 주저앉더랍니다. 네, 예전에는 이 기차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이렇게 기차 안에 책상 밑에도 막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게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죠. 대신 그 뚱땡이는 거지 차림이 황팅리한테 눈길을 안 줬다고 합니다. 괜히 또 보면서도 이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다들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였죠. 그렇게 황팅리는 뚱땡이 앞에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게 되었고요. 또 온 하루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서 잘 놀았다. 그렇게 기차는 한두 시간 동안 흔들흔들 거리면서 달리고 있었고요. 드디어 한 기차역에 멈춰섭니다. 어? 저기요, 형씨, 여기 어느 역인가요? 황팅리는 다 죽어가는 힘든 목소리로 뚱땡이한테 물어봤고 뚱땡이는 시끄러운 듯 그냥 대충 알려줬답니다. 아이쿠야, 깜빡 잠들다 놓쳤네. 아이쿠, 내 정신은 좀 봐라, 내 정신은. 이거 어찌니? 황팅리는 부랴부랴 쩔뚝쩔뚝 거리며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기차에서 내리자 그 앞에는 리위팡과 수십 명의 부하들이 척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그 어떻게 됐나요? 이 밑에 부하들이 묻자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거지 옷차림을 그냥 한 벌씩 한 벌씩 벗었답니다. 자, 얘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봐라. 황팅리는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외투를 리위팡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멍해던 리위팡은 현금들을 한 장 한 장 체크해보니 670여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대체 언제 어떻게 낚아챈 거야? 리위팡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 시대의 중국 돈 제일 큰 지폐가 10위엔이었으니 그건 67장이나 되었던 엄청 많은 지폐였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어떻게 그 뚱땡이 팬티 속에 감춰놨던 현금을 도둑질했던 걸까요? 다음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3회에서 황팅리는 꾀죄죄한 거짓 차림으로 뚱땡이 팬티 속에 감춰둔 67장의 현금을 빼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네, 생각보다 간단했답니다. 황팅리는 거짓 차림으로 뚱땡이 앞에 땅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었죠. 하지만 또 그곳에서도 다른 승객들에 밀려서 이런 사진 속에 책상 밑에까지 밀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며 호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는 겁니다. 이어서 필요한 건 황팅리만이 그 기가 막힌 면도칼 솜씨였답니다. 그냥 한 칼로 쓱 날려서 그 뚱땡이 바지를 긁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또 더욱 신중하게 더더욱 신중하게 요 긁어야 하는데요. 바로 뚱땡이 팬티를 그놈이 느끼지 못하게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뚱땡이 소중이와 이 팬티 가운데 100여 장의 현금이 끼워져 있었기에 이건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역시 또 웬만한 기술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어 그 팬티에도 요 나을 만큼이 구멍이 뚫리자 황팅리는 한 장 한 장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살금살금 빼낸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꺼내면 뚱땡이가 또 느끼겠죠. 황팅리는 제일 적당한 67장의 현금만 빼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 얘기를 듣자 리위팡은 그냥 혀를 끌끌 차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황팅리 하는구나. 황팅리 형님,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리위팡은 황팅리 앞에서 넙죽 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도 함께 맞절을 하고는 그 둘은 그냥 부둥켜 안았답니다. 야야, 이제부터 내 리위팡은 천하제일 도둑왕 황팅리를 따른다. 이제부터 그 누가 황팅리 형님의 말을 거역하면 그건 나 이 리위팡을 낸즈를 알주는 게다. 다들 알았니? 네, 이어서 황팅리를 따른 리위팡은 황팅리 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런 리위팡 같은 놈은요, 이 길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잘 길들이기만 하면 이만한 부하가 없었답니다. 첫째, 능력도 좋지. 둘째, 배짱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군사이자 넘버2였던 옌이후가 이 머리를 잘 쓰는 왼팔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리위팡은 힘께나 쓰는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리위팡아, 이제부터 너는 저 서쪽 지역을 막힐 서왕으로 임명한다. 네 원래 밑에 애들과 내 쪽에 애들을 또 더 붙여줄게. 어디 한번 저 서쪽을 멋있게 한번 먹어봐라. 황팅리는 그렇게 리위팡 무리까지 접수하고는 할빈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다시 할빈으로 돌아온 황팅리는 몇 년 전이 그 황팅리가 아니었답니다. 도둑놈한테 전 재산을 도둑질 당하고 기차역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자살까지 생각했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황팅리는 문득 그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네, 그건 바로 황팅리 첫사랑 양꼬이 란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회에서 양꼬이 란은 거의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밥 한 끼 먹으라고 돈까지 쥐어주던 은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양꼬이라는 이 황팅리한테 살아갈 용기를 가져다 준 생명이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황팅리는 도둑계의 거물로 되면서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대시를 해왔었죠. 하지만 황팅리 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
내가 거지였을 때 니네는 나를 어떻게 봤니? 아마 그때는 더러워서 이 멀리 저 피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니네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이 호주머니에 돈을 좋아하는 게다. 근데 양꼬이라는 어떠야? 내가 거의 굶어 죽어가는 거지였을 때도 나를 사람 대접을 해주던 여자다. 그런 게 바로 함께 쭉 가야 될 여자지. 네, 그리고 또 황팅리 수하의 조직에도 여자 도둑무리가 있잖아요. 그 여자 도둑무리들과 남자 도둑무리들은 이 관계가 매우 복잡했답니다. 매일 밤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면서 그 사생활은 매우 방탕스러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황팅리는 그 여자 도둑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뭐 그것들은 내 아래 것들인데 이 관계를 가지면 조직이 룰이 복잡해진다고요.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 황팅리 마음에는 양꼬이란 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였죠. 그때야 거지 같은 처지였으니까 고백을 못했는데 지금이야 다르잖아요. 황팅리는 양꼬이란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거 뭐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명품이었지만 다시 깔끔하게 요 정돈을 다시 하고 그 양꼬이란이 장사를 하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네, 이것도 1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양꼬이란은 기차역에서 해바라기를 팔고 있는 장사를 했었죠. 그리고 다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를 그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만난 거고요. 황팅리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기차역 계단 밑에 그 자리로 다가갑니다. 자, 맛있는 해자부림다. 금방 가마에서 구워낸 따끈따끈한 고소한 해바라기 사쇼. 양꼬이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그 북적북적한 기차역에서도 멀리서 그냥 다 듣길 정도였죠. 어라, 양꼬이란 눈이 미고 아직 살아있네. 양꼬이란은 황팅리보다 8살이나 더 많았고요. 그 목소리는 그냥 쩌렁쩌렁하고 우레소리 같았고요. 또 말할 때는 항상 입에서 침이 탁탁 튕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남자들 눈에는 여자로 보이기는커녕 누구보다도 옆집 형처럼 느껴졌겠죠. 그 해자부리 맛있어? 황팅리는 양꼬이란 뒤로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묻습니다. 당연하게 맛있지. 어디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라. 양꼬이란은 손에 해바라기 한 움큼을 거머쥐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이때 뒤에 척 서 있는 황팅리를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서 멍해집니다. 야, 이 누구지? 이거 얼굴은 황팅리 같은데 하지만 거지였던 황팅리가 이렇게 옷을 잘 입을 리가 없겠고 또 다리 한쪽 이런 거 봐서라도 이 황팅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양꼬이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해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양꼬이란 손에 쥐어져 있던 해바라기를 몇 개 가져다가는 딱딱 까봅니다. 에이, 이 해바라기 맛은 별로다야. 대신 이 해바라기를 파는 양꼬이란은 달달해 보이는데 니는 한 근이 얼마야? 라고 묻습니다. 에? 자신이 이름까지 알고 까부는 걸 보니까 이게 황팅리 맞네. 그러자 양꼬이란은 뭐? 달달해 보이니? 옛다 맛을 봐라 하면서 그 황팅리를 향해 침을 택 하고 받았답니다. 그러자 이미 그런 장난에 익숙해진 황팅리는 샥 하고 피하죠. 아야, 달달해 보인다며 왜 피하니? 양꼬이란은 아예 이번에 가래를 캬악 하고 그냥 끌어서 퇴 하고 받습니다. 네, 그 둘은 그렇게 몇 년 전에처럼 유치하게 침을 뱉으며 놀고 있었는데 여 저 멀리에서 황팅리 부하 대여섯 명이 다가옵니다. 형님, 창조시로 다녀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세요? 그 대여섯 명이 싼 애들이 황팅리를 향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자 양꼬이란도 당황해 납니다. 어? 뭐야? 야네는 할빈 기차역에서 난다긴다 하는 도둑놈들인데 얘네가 왜 황팅리한테 저리 깍듯하게 인사하지? 네, 이어서 황팅리는 입을 엽니다. 야들아, 이분 니네 형수님이시다. 빨리 인사를 안 하고 뭐하니? 네, 그러자 그 다섯 명은 또 부랴부랴 구석구석거리며 양꼬이란한테 인사했답니다. 이 양꼬이란은 너무나도 당황하여 황팅리한테 조용하게 묻습니다. 야, 저놈들은 여기 이 기차역에서 알아봐주는 아주 유명하고 독한 놈들이다. 근데 자네 왜 지금 동양이나 하는 니한테 저리 깍듯하야? 네, 그러자 황팅리는 하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었답니다. 어이, 양꼬이란 나 니한테는 아직도 내가 그냥 동양이나 하는 거지동생 황팅리지만 쟤네 바닥에서는 이제 아니다. 이쪽 바닥에서의 황팅리는 이젠 할
하얼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세력을 발전하는 도둑 황제란 말이다. 자, 우리 가서 고량주나 달달하게 한잔 빨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어, 그래? 어, 그럼 그래야지. 양꼬이라는 부랴부랴 자신의 해바라기 주머니를 이 정리를 합니다. 그 큰 해바라기 주머니 주둥아리를 이 잘 막아서 메고 가려고 그런 거죠. 야, 뭐하니? 그런 거 버려라.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자, 해바라기 값. 황팅리는 그 당시에 제일 큰 지폐였던 10위엔짜리 100장으로 된 한 묶음을 양꼬이란 손에 척 쥐어줍니다. 그러자 양꼬이라는 그 돈을 보고 또 휘둥그레해 합니다. 어? 이거 내 반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수입인데? 이 황팅리는 양꼬이란을 어깨 동무하며 데리고 그 자리를 떴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끌려가는 양꼬이란은 계속 고개를 돌려선 그 자신이 버려진 해바라기 주머니를 희끔희끔 바라봤다고 합니다. 황팅리는 양꼬이란을 데리고 할빈 지역이 최고급 호텔로 갑니다. 네, 양꼬이란은 그런 으리으리한 최고급 호텔을 밖에서 지나쳐는 봤지 언제 그 안에서 식사 해봤겠나요? 또 어리둥절해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역시 양꼬이란과 황팅리 둘만 식사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또 여러 명의 부하들도 함께 있었답니다. 그중 군사였던 예이후가 입을 엽니다. 형님, 서왕 리위팡이 있잖아요. 원래 자신이 밑에 애들한테도 위험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우리 쪽에서 붙여준 애들도 다들 리위팡이 말을 무시한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대서 그 리위팡이 맨즈를 축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이후의 얘기를 듣자 황팅리는 그럼 군사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되묻습니다. 리위팡이 맨즈를 올리려면 걔가 밑에 애들을 데리고 큰 작전을 하나 벌이고 멋지게 성공하면 되죠. 그러자 황팅리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래, 군사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요. 바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뭐 한 개 그룹이 보스가 되게 되면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하고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스는 뭘 할까요? 네, 바로 이 황팅리처럼 잘 들어보고 그냥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이후는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형님, 서왕이 도둑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 그쪽의 형님이 위험도 아직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작전에 형님도 참가하셔서 그 애들한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게 최상위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나. 황팅리는 무릎을 탁 칩니다. 역시 예이후 군사여,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내 곁에 예이후가 있는 이상 이 바닥을 평정하는 건 시간 문제여. 황팅리는 바로 이튿날에 그 예이후의 계획대로 또다시 창조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껏 전 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도둑질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겁니다. 창조시 수백 명의 도둑들과 그 흥룡강에 에서 데려온 여자 도둑들까지 합류하여 한바닥 크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답니다. 황팅리가 창조시에 도착하자 역시 그를 창조시에서 제일 큰 호텔로 안배합니다. 황팅리는 한쪽으로는 지팡이를 끼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양꼬이란의 손을 꽉 잡고는 그 호텔 레스토랑으로 짤뚝짤뚝 거리며 들어갑니다. 이 앞에서 웨이터가 문을 확 열어 제끼자 와, 그 안에 분위기는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수백 명이 도둑들이 와인잔을 들고는 황팅리를 향해 치어스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모두 모이느라고 수고 많았다. 우리 바로 내일에 서프라이즈 진행할 건데 니네 먼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지갑은 절대 털면 안 된다. 첫째, 생활이 힘들어 보이는 노인들. 그리고 둘째, 임신한 임산부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다치지 말라, 알았니? 그리고 이번에 서왕 리위팡이 지도하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한번 솜씨를 보여줘라. 만약에 경찰에 잡히더라도 내 인맥을 통해서 책임지고 빼내줄게.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있는 솜씨를 다 뽐내란 말다. 이번에 성적이 제일 돌출한 몇 친구를 뽑아서 내 또 큰 상금에 조직이 간부로까지 승급시켜주겠다. 다들 어떠야? 네, 그 순간 밑에 몇백 명이 부하들은 그냥 황팅리 만세! 황팅리 만세! 라고 만세를 외쳐댔답니다. 네, 그 순간 제일 놀랐던 거는 황팅리 팔짱을 끼고 있었던
있었던 양구의 란이었죠. 그 거의 굶어 죽어가는 황팅리가 불쌍해서 그냥 조금 도와줬는데 이렇게 수백 명이 형수님으로까지 되다니 말입니다. 양구의 란은 이어 황팅리 팔을 더더욱 꽉 잡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니,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도둑질에 대해서 대놓고 말해도 되냐고요? 네, 왜냐면 얘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언어는 보통 중국어가 아니고 도둑들만이 특수한 암호가 있는 암호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중 양구의 란이 그랬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하루 그냥 멍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도둑 파티는 밤새 이어갔고요. 바로 이튿날에 서프라이즈가 시작되었답니다. 얘네가 왜서 날짜를 바로 이날로 정했냐면요. 이날은 바로 전 창조시가 제일 북적북적했던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농산품을 직거래하는 시장도 엄청 크게 생겼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들 대규모적으로 도매하는 시장도 바로 이날에 다 생겼다고 합니다. 전 창조시 사람들은 다들 나와서 장 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팅리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거리며 이 시장을 한번 다녀봅니다. 그러자 저 멀리에는 날 익은 얼굴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네, 그건 바로 군사 예이후였죠. 예이후는 계란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냥 흉내를 냈답니다. 지프로 만든 큰 바구니를 이 앞에 척 놓고 있었는데요. 그 바구니 위에는 계란 몇 개를 달랑 올려 놓았죠. 황팅리는 피식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 계란이 한 근에 얼마요? 그 소리를 듣자 예이후는 깜짝 놀라서 올려다 보니 황팅리였죠. 어이, 제 눈가리는 뒀다가 어따쏘? 여기 써있제 여기? 예이후는 아주 언짢아하는 목소리로 그 황팅리한테 곁에 쓰여있는 가격표를 가리킵니다. 황팅리는 이어 뭐? 황금의 1위인이라고? 제 계란이는 뭐 황금으로 만든 황금알이요? 에이, 비싸오 비싸오 아이싸오 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예이후는 원래 계란 장사를 할 생각도 없었으니 그 계란 가격을 몇 배나 더 올려서 써붙인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접근도 안 하겠죠. 예이후의 앞에 놓여 있었던 큰 바구니는 텅 빈 거였답니다. 도둑놈들이 지갑을 도둑질해서 그 모두 그 안에 감춰둔다고 합니다. 이제 작전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었지만 이미 그 큰 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한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 장사가 괜찮구나. 황팅리는 쩔뚝쩔뚝거리며 예이후의 맞은편에 있는 그 음식점으로 들어가서는 요리 두 개에다가 고량주 한 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흥얼흥얼거리며 그 맞은편에 예이후의 바구니를 구경하는 거죠. 네, 이어 그의 부하들은 다들 그 예이후한테 다가가 가격을 묻는 척 하다가 바구니 안에 지갑을 슬쩍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들 비싸다고 혀를 끌끌 차며 떠나는 거죠. 그 생쇼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몇 잔을 들이키자 이어 그 바구니는 또 다 찼는지 또 다른 바구니와 바꾸는 거였답니다. 자, 오늘 달달하구나야. 그걸 바라보는 황팅리 고량주는 더더욱 달달했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다 마시고는 이 계산을 하고 대낮부터 휘청휘청거리며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곁에서는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그냥 엉엉 울면서 있었답니다. 이어 뭐 술김에 또 호기심이 발동된 황팅리는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그 할머니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다는 손주를 위해서 생활비 5위엔을 다 갖고 나왔는데 그 돈을 도둑 맞췄다는 겁니다. 이어 그 곁에서는 손주도 할머니를 따라 엉엉 울고 있었고요. 이어 그 말을 듣자 황팅리는 빡쳐납니다. 아, 이게 누구야? 주위를 둘러보던 황팅리 눈에는 한 부하가 들어옵니다. 그 부하는 황팅리 빡친 얼굴을 보자 그냥 당황해서 갈팡질팡했답니다. 황팅리는 그 부하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냥 눈치를 보내고는 인적이 드문 곳까지 데려갑니다. 너 내 말을 잘못 들은 거니? 아니면 뭐 내 말을 개방귀걸 하는 거니? 노인들과 임산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 바로 내 눈앞에서 노인 거를 훔쳐? 황팅리는 그 부하를 귓방망이를 몇 대 후려치고는 어떻게 도둑질을 했으면 그대로 다시 넣어줘라고 했답니다. 네, 그렇게 그 부하 도둑놈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할머니 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어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야, 내 정신 좀 봐라. 야, 가자, 우리 가서 돼지고기를 사 먹자. 황팅리는 그렇게 어린애 마냥 펑펑 뛰면서 좋아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흐뭇해 했답니다. 그러면
그 천하제일 도둑질 서프라이즈는 그냥 이렇게 끝일까요? 아직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이야기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4회에서 천하제일 도둑질 서프라이즈가 시작되었었죠. 황팅리 수하에 있었던 난다긴다는 도둑놈들이 다 모였으니 아주 그 시장을 싹쓸이로 몰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거리를 돌던 한 행인이 있었답니다. 이어 이분은 갑자기 자신이 지갑이 잃어진 걸 발견하죠. 뭐야 이게? 내 지갑이 잃어졌다! 내 지갑이 잃어졌다! 그 행인은 모천껏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겠죠. 그러다가 또 문득 아까 자신이 어깨를 툭 하고 부딪히며 지나갔던 놈이 기억납니다. 그래, 바로 아까 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던 놈이다. 이놈 이거 어디 있지? 그 행인은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로 그 놈을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걔 섞어라, 요 놈아! 감히 내 지갑을 훔쳐? 니네 누긴지 아니? 야, 야! 우리 바로 경찰서로 가자! 그 행인은 도둑놈이 멱살을 꽉 잡고는 앞으로 끕니다. 네, 이어 그 덜미를 딱 잡힌 도둑놈은 당황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며 더더욱 북적북적해지자 멀리 있었던 황팅리도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황팅리는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 거리며 이 다가와서는 상황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도둑놈 꼬라지를 보아하니 그놈이 도둑질한 게 확실했었죠. 어이 아저씨, 왜 길 가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며 멱살까지 잡는 게요? 얘가 아니라잖아. 얘가 못 믿겠으면 뒤집어 보면 되잖아. 황핑리는 도둑놈이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행인이 손목을 꽉 으스러지게 잡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자 황팅리 소나기 악력에 의해 그 행인은 도둑놈이 멱살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왜 당하고만 있어? 도둑질 한 게 알면 이 당당하게 호주머니를 털어봐. 그럼 네가 도둑질하여 한 게 증명될 게 아니야. 네, 그러자 그 도둑놈은 당황해 합니다. 네? 네? 호주머니를 털어보라고요? 네, 그 호주머니를 털면 도둑질한 게 바로 들통날 거고 그러면 그 감옥이 콩밥이 그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큰형님이 털라고 하면 털어야겠죠. 그 도둑놈은 쭈물쭈물해가며 자신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글쎄, 분명 자신이 호주머니에 있었던 도둑질해왔던 그 지갑이 사라진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도둑놈은 의아해했지만 이어 또 신이 나 답니다. 야, 봐라. 내데 있니 없니? 어? 똑똑히 봐라 좀. 어떻게 뭐 옷이라도 벗어줄까? 네, 그 도둑놈은 그 많은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든 가운데서 옷을 그냥 한겹 한겹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당황해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야 뭐. 네, 이어 이번에는 황팅리가 입을 엽니다. 어이 행인 아저씨, 그 쟤 잘 찾아보기는 했어? 제 몸은 어떻게 제대로 찾아보기나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게요? 네? 그러자 그 행인은 어이없어 해 합니다. 자, 당연하게 잘 찾아봤지. 지금 내 뭐 장난하는가 하오?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들추던 그 행인은 멍해집니다. 네, 글쎄,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던 자신이 지갑이 상의 호주머니에서 덩그라니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미안하오. 오해. 네, 이어 당황해 나는 그 행인은 그냥 부랴부랴 90도로 깍듯하게 사과하곤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나? 어이, 내를 의심하고 내 엉덩이까지 봤으면서 그냥 미안하다며 끝이야. 이어 서너 명의 사내들이 그 행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어서 그 도둑 무리들은 그 행인이 옷을 그냥 홀따닥 벗겨서는 채찍으로 짜짜 하고 내리깠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주위의 구경꾼들은 그냥 배를 끌어안고 꺄꺄 웃으면서 신나게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은 하나 둘씩 점점 늘어나더니 수백 명으로 에워싸서 그 벌거벗은 행인을 그냥 보면서 키득키득 거렸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즐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겁니다. 갑자기 그 구경꾼들 중 한 명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도둑이야! 내 지갑이 도둑 맞혔다! 라고요. 뭘 라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지갑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내 것도 없어졌다! 어머머, 내 것도 없어졌네? 네, 이어서 이곳저곳에서 지갑이 잃어졌다는 비명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시장은 더더욱 난장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시간을 30분 전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황팅리는 자신이 부하가 딱 잡힌 걸 눈치채고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묘책이란 바로 텅텐화를였죠. 그 뜻인 즉 하늘을 속이고 태양을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황팅리는 도둑놈이 뒤로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도둑놈까지도 눈치를 못 채게 지갑을 훔쳤답니다. 그리고는 또 쩔뚝쩔뚝 거리며 그 도둑 맞힌 행인 뒤로 이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귀신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 행인이 호주머니에 지갑을 다시 넣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뻔뻔하게 연기를 한 거였죠. 이어서 구경꾼들이 빼곡하게 서로 밀면서 들어오자 그 곁에 있었던 도둑대는 그냥 침을 개개 흘리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구경하느라고 서로 밀면서 정신을 놓고 있었고 이만큼 작업하기 좋은 경우가 더 없는 겁니다. 황팅리 도둑대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키득키득 웃어대는 고기 덩어리들을 그냥 싸그리 먹어치워 버린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또 돈을 잃어버렸다고 비명을 질렀고 잇따라 더더욱 난자판이 되어버린 거였죠. 네, 그러면 어땠을까요? 도둑놈들이 손쓰기에는 아주 더더욱 적합한 장소로 된 거였답니다. 나중에 잡힌 도둑놈이 진술에 의하면 그때 관중들은 아주 그냥 바보들만 모여진 것 같다고 했답니다. 글쎄, 도둑 맞혔다는 비명소리를 듣자 다들 자신이 지갑이 들어있는 곳을 그냥 움켜잡았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그들 자기절로 내 돈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준 꼴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한 시민은 이 외투의 호주머니 두 곳에 돈이 있었는데요. 글쎄 그 두 곳 다 깡그리 털렸다고 합니다. 이어 현지 경찰서에는요. 이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길게 쫙 서 있었답니다. 그러자 창조시 경찰서도 그냥 발칵 뒤집혔죠.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둑 맞췄다고? 아니 이게 웬일이라냐? 뭐 도둑대라도 습격한 거니? 네, 이제껏 조폭 무리는 들어봤어도 도둑 무리가 있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겠죠. 이어 경찰들은 부랴부랴 그 시장으로 달려갔지만 황팅리 무리는 이미 다 철수한 뒤였답니다. 그번 작전에서 어느 만큼이 돈을 도둑질했다는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요. 피해자가 저그만치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한 돈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번 작전에서 금액이 대부분은 그 도둑질한 놈들한테 돌려줬고 그중 조직에서 남긴 상납금이 있었답니다. 글쎄 그번 작전이 상납금으로요. 황팅리는 아지트를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데요. 아주 큰 땅을 사다가는 그 주위에 엄청나게 높은 담장을 지었답니다. 밖에서는 그 안이 보이지도 않게 그냥 꽁꽁 막은 거였죠. 이어 그 담장 안에는요. 이 7개의 큰 별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중 한 개 별장에만 수십 명이 잠잘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부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또 마장놀이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소 한 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 큰 바베큐장까지 있었답니다. 도둑놈들이 아지트에 찾아와서 마음껏 놀고 마시고 잠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리고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하여 보통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되었답니다. 황팅리는 아지트 안에서 주요하게는 이 기술이 좀 부족한 부하들한테 기술을 배워주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하얼빈 도둑 기술 대학이죠. 그 당시에 황팅리 도둑 대학을 나왔다면 다들 그냥 알아봐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황팅리 도둑 무리가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냥 놔뒀을까요? 네, 사실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질이 원래 큰 죄가 아니었으니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만 썩다 나오면 되었으니 그 조직을 배신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도 황팅리가 자기 가족들한테 쌀도 가져다 주고 이 생활비도 조금씩 그냥 주니 절대로 황팅리를 불지 않았답니다. 그 모든 걸
다녀다 본 황팅리는 정말로 머리가 웬만큼 비상한 놈이 아니었죠. 황팅리 도둑대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황팅리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 결혼 대상은 당연히 양구의 란이었는데요. 1979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1980년에 그의 딸이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던 황팅리도 그 옛날 사람들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의식이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더 했답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이뻐하던 황팅리는 딸이 출생한 걸 보자 그냥 얼굴색이 확 바뀝니다. 뭐야, 어제 곱다 했더만 우리 가문의 대를 끊은 셈이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라. 황팅리는 양고일왕과 그 금방 태어난 딸을 처갓집으로 내쫓았답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그쪽으로 내려가서 이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 안 지나자 바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헐, 또 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춘호라고 있는데요. 첫째가 딸이어서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라고 합니다. 종일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유명한 명언을 날렸죠. 춘호야, 그거 너희 와이프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학교 다닐 때 야동을 보면서 이 딸딸이를 너무 많이 쳐서 딸딸 하는 게 나았니? 라고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남자한테 관계가 많지만 옛날 사람이었던 황팅리가 그걸 알 리가 없겠죠. 이어 욱해버린 황팅리는 양구일왕과 그 두 딸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네, 이놈 이거 정말로 못됐죠. 지가 거지였을 때도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줬고 또 밥 먹을 돈까지 챙겨줬던 양구일왕을 이렇게 매정하게 버린 거였답니다. 이젠 그 모녀를 포기하고는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 헤맸답니다. 네, 혹시 그걸 아시나요? 옛날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여자일까요? 네, 바로 엉덩이가 큰 여자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된 황팅리는 여자들 엉덩이만 보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1983년 황팅리는 산동성리 한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답니다. 첫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잘 보냈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팅리는 담배 배터리를 비우느라고 이 쩔뚝쩔뚝 거리며 복도로 나갔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고 황팅리는 이리저리 다니며 찾아봅니다. 손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 황팅리는 문득 뒤돌아서 그 웨이터를 바라봅니다. 얼굴은 반반하게 이쁘게 생겼고 인상도 아주 좋구나. 그래, 수고하오. 그 웨이터는 헤시시 웃으면서 담배 제트를 받아들고는 획 돌아서서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때 헐, 그 앞에서는 얌전해 보이던 그녀가 뒤돌아서자 그 모습은 그냥 아찔했답니다. 야야, 니네 어머님이 뉘기니? 어? 뉘기인데 이렇게 섹시하게 키운 거니? 네, 그 여자는 이름이 옌메일링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19살이었다고 합니다. 옌메일링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크나큰 엉덩이 이었다고 합니다. 그 황팅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큰 엉덩이만 찾아 헤매던 황팅리는 드디어 이상형을 만났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옌메일링이었죠. 황팅리는 엄청난 돈으로 옌메일링을 꼬셔갖고 호텔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밑에 애들을 집합시키는 거죠. 야들아, 남쪽으로 쳐들어갔던 우리 애들이 문제가 좀 생겼단다. 역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가서 서왕 리위팡을 불러라. 그리고 똘똘한 애들을 몇 명 불러서 지원 오라고. 황팅리는 리위팡, 예이후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간부들을 데리고는 단판하러 갔답니다. 네? 누구들이랑 뭔 단판을 하냐고요? 바로 남쪽이 각 도시들이 도둑왕들을 불러다가 제1회 전국 도둑왕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랍니다. 사실 황팅리가 보낸 남하 도둑 무리들이 가보니 이 작은 도시들은 임자가 없어서 바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상하이 광
광동 이런 대도시들은 이미 그 도둑왕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힘들다는 거였답니다. 이어 황팅리 면목으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 시기 황팅리 이름은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요. 도둑계 바닥에서는 이미 엄청 날렸기에 그 도둑왕들은 멘즈를 줘서 참가해야겠죠. 황팅리는 애들을 시켜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옷을 다 노란색 양복으로 그냥 쫙 통일해서 입었답니다. 황팅리 성씨 황가를 의미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왼쪽 가슴에는 황자로 쓰여진 마크를 그냥 모두 다 쫙 달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황팅리 일당은 기차를 타고 사천성 소재지인 성도로 갑니다. 네, 성도 잘 아시죠? 중국어로는 청두라고도 부르는데요. 태후즈궈라고도 부르죠. 천부지국이란 뜻인데 국토가 기름져서 온갖 산물이 많이 나는 하늘이 내려준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발전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옛날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과 삼국지 유비도 이곳부터 발전했던 겁니다. 황팅리는 제갈량 같은 군사 예이후와 관우 같은 능력자 리위팡을 데리고 성도로 갑니다. 이어 그들을 마주 나온 건 성도 도적왕 왕화쥔이었답니다. 얘는 또 사적으로는 황팅리 팬이어서 극진히 모셨답니다. 제 왕화쥔이구만. 이름 많이 들었어. 반갑소야. 왕화쥔은 황팅리 일당을 쭉 둘러봅니다. 역시 황팅리 형님이 조직은 어마어마하군요. 저쪽이 그 바로 유명한 여자 도둑대군요. 네, 그러자 그 여자 도둑 무리들 중에서는 한 여자가 척하니 나오더니 반갑소, 내 여왕 왕진링이요 라고 했답니다. 어? 여자였어? 그 왕화쥔 앞에 척 나선 건 한 동북곰처럼 그냥 우람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답니다. 이어 그 둘은 악수를 하였는데요. 거짓말을 안 보태고 왕화쥔이 소나기 힘에서 그 여자인 왕진링한테 밀렸다고 합니다. 이 여왕 왕진링도 나중에 스토리가 많은 아주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 사실 이번 건을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각 지역의 두목들을 모이게 한 건 바로 리위팡이었답니다. 저번 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놈은 키 190을 넘고 훤칠하게 잘생겼으며 입담 또한 매우 좋았으니 다들 모이게 한 거였죠. 황팅리는 그런 리위팡을 오른쪽에 척 두고 예이후를 왼쪽에 척 두고 패거리들을 이끌고 성도 대호텔에 도착합니다. 이어 또 그 대호텔이 회의실에 들어가자 30여 명의 도둑왕들이 이 앉아서 서로 쏘아보는 거였답니다. 그 분위기는 겁나 살벌했죠. 얘네는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 30여 명의 도둑왕들은 두 줄로 쫙 앉았고 황팅리는 그 앞에 한가운데 척 앉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위팡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각 지역의 도둑왕들 이렇게 와줘서 참으로 반갑소. 내는 북쪽에서 온 리위팡이라고 부르오. 그리고 이분은 도둑계의 황제 황팅리 형님이시오. 네, 리위팡은 다른 사람들은 도둑왕이라고 부르고 황팅리는 황제라고 불러서 아래 위 서열을 확실하게 그은 거였답니다. 그걸 다 눈치챈 다른 왕들은 쇠 하고 그냥 콧방귀를 뀌면서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썰렁해졌답니다. 그러자 이때 사천왕 왕화쥔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다른 한 명인 상하이 왕도 대충 뭐 박수를 짝짝 하고 치는 척 했답니다. 네, 이 상하이 여왕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생긴 여자 도둑 왕이었답니다.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는데 이미 리위팡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대충 멘즈를 준 거였죠. 이어 리위팡은 상하이 여왕과 서로 윙크를 주고받고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이 동무들, 요즘 나라님들이 점점 심하게 잡으니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지요? 다들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고 이렇게 여러분을 다 부르게 된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합해야 될 때요. 꽁꽁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천하제일도둑 황팅리 형님이 이제부터 한마디 하겠소. 자 박수. 네, 그러자 황팅리가 나섭니다. 다들 도둑 경력이 10년씩은 넘은 베테랑들이지. 우리 70년대는 얼마나 쉬웠어. 경찰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때 사람들 의식도 많이 낙후했지. 근데 뭔 쓸모가 있어. 그때 사람들은 보통 다 돈이 없었단 말이오. 그러니까 맨날 도둑질은 쉬워도 수입은 별로였단 말이오. 근데 지금은 어떻소? 비록 경찰들은 눈을 부릅뜨고 잡고 있어도 이젠 백서들한테
나한테 돈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잘만 하면 우리 그냥 크게 돈 벌 수 있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밑에서는 또 묻습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고 어떻게 하는 게 그 잘한 게인가 하는 게 그게 문제지. 네, 그러자 황팅리는 담배를 꺼내서 이 불을 지피고는 한 모금 힘껏 들이빱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오? 경찰들은 지역성이 엄청 강하오. 우리가 자신이 나와 바리에서 10년씩 해먹으니까 우리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게요. 이미 눈도장을 찍힌 이상 잡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요. 이 하나만 해결하면 우리는 더더욱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소?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네, 그러자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를 못했답니다. 그제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요. 우리 도둑들은 한계 지역에 얽매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게요. 생각해보 나의 패거리들이 광주로 옮겨가면 그쪽 경찰들한테는 우리가 생면부지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잡겠소?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야 우리를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이미 광주를 떠나서 이미 상하이로 옮겼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를 또 어떻게 잡소? 이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여기를 한 바퀴 다 돌면서 해먹으면 그때 내가 다시 할빈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소? 아마 그때 나를 알고 있었던 경찰들은 이미 다 퇴직하고도 남을 나이지. 자, 내 말이 어떻소? 네, 그러자 박수 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늘더니 다 함께 그냥 짜짜짜 하면서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도둑 왕들은 황팅리 말에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자 황팅리가 또 피식 웃으면서 입을 엽니다. 쟤네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둑대들도 뭐 싸움만 안 했지 성질머리는 조폭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이 많은 지역들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오. 내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 매달 조직에 일정한 부분을 상납금으로 바치오. 에? 뭐이라고? 그러자 그 또 광주의 도둑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거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우리가 호구로 보이니? 네가 뭔데 상납금을 바치라 말아야. 네, 그러자 이때만을 기다려왔던 리위팡이 척 일어섭니다. 어? 아이디니? 오케이. 네 나를 좀 한번 보자. 황팅리 오른팔 리위팡은 광주 도둑왕 쪽으로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 야, 광주 도둑놈아. 우리도 전국 각 지역마다 치안을 유지하려면 니네들 기술을 또 배워주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야. 이런 기술을 말이다. 네, 리위팡은 손을 들어서 광주 도둑왕의 얼굴을 쓱 하고 만집니다. 그러자 황팅리 부하들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댔답니다. 어? 뭐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광주왕은 곁에 손거울을 빌려다가 자기 얼굴을 보니 헐, 글쎄 얼굴이 면도날에 긁혀서 길게 갈자국이 났는데도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였답니다. 니 죽고 싶니? 광주왕도 그 호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비수를 꺼내려는데 바로 그 누군가 그 손목을 꽉 잡습니다. 니 이거 꺼내면 오늘 니 제사날이다. 어찌게? 응? 네, 그건 바로 황팅리였었죠. 광주왕은 황팅리와 한참 동안을 서로 째려보더니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12엔짜리 현금 한 뭉큼을 광주왕한테 쥐어줍니다. 야, 이참에 이 돈 갖고 가서 미용을 좀 해라. 네 얼굴에는 칼자국이 없어도 너무 무섭게 생겼다야. 자자 됐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구나. 내 이미 저쪽에 레스토랑에다 얘기 다 해서 준비를 해놔라고 했으니 우리 달달한 고량주를 한잔 빨면서 또 얘기하자. 네, 황팅리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런 야생마 같은 도둑왕들이 그리 쉽게 자기 밑으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황팅리는 또 한 가지를 준비한 거였답니다. 그 시절에는 술상에서 술을 얼큰하게 하는 게가 최고의 향수였었죠. 거의 50여 명이나 되는 인원들은 그 레스토랑에서 배가죽이 터질 정도로 처음 먹었답니다. 야들아, 디스코를 틀어라! 우리 한번 멋있게 흔들어 보자꾸나! 80년대 초의 디스코 음악을 틀어놓고 머리를 흔든다는 건 지금으로 놓고 말하면 인싸들이나 하는 거죠. 좀 놀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건 말입니다. 디스코 음악은 쿵쿵하고 신나게 울려 퍼졌고 다들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황팅리만 척 앉아서는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사실 그도 춤추고 싶었겠지만 다리 한쪽으로 어떻게 출 수 있겠나요? 그 춤추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하이 도둑 여왕이 제일 눈에 띄었답니다. 그 여우처럼 이쁘장한 얼굴과 아찔한 몸매를 흔들어 대자 주위의 수컷들은 다들 그냥 그녀만 바라보며 침을 개개 흘리더랍니다. 네, 하지만 이때 전등이 확 하고 꺼집니다. 뭐야 이게? 호텔의 정전이야 뭐야? 그렇게 당황한 분위기에서 거의 5분이란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또 전등이 탁 하고 켜집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헐, 그 현장은 말이 아니었답니다. 30여 명의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으며 또 그들 지갑이며 소지품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더욱 무서운 건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 그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답니다. 그러자 황팅리는 내 여러 도둑왕들 옷 맵시가 별로여서 깔끔한 옷으로 준비를 해봤어. 다들 이것으로 갈아입으면 되고 또 각자 잃어버린 소지품도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오. 어? 황팅리도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도 솜씨가 이 정도라고? 다들 난다긴다 하는 도둑왕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그냥 소지품들을 다 도둑질하고 또 우리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이어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그렇게 도둑왕들은 어쩔 수 없어 준비해놨다는 그 옷견지 쪽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황팅리가 준비한 옷들은 그 황팅리 조직의 부하들이 입은 옷과 그냥 똑같았답니다. 심지어 왼쪽 가슴에는 황팅리 황자를 새겨놓은 마크도 그냥 그대로 떡하니 붙어 있었고요. 네, 그 뜻인즉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니는 황팅리 조직이 부하라는 뜻입니다. 이어 그 남쪽 지역의 30여 명의 도둑왕들은 서로 멀뚱멀뚱해서 바라보다가 하나 둘씩 준비한 옷을 챙겨 입었답니다. 야, 이래서 황팅리 하는구나. 이제부터 우리 광동파는 황팅리 형님이 명령에 무조건 받들겠습니다. 네, 그러자 곁에서 산동성 도둑왕이 또 얘기합니다. 소문으로만 황팅리 형님이 신같은 도둑 솜씨를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 부하들이 솜씨도 장난이 아니군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받들겠습니다, 형님! 라고 했답니다. 이어서 상하 중경, 호남성, 호북성 등 대도시 도둑왕들도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자, 다들 뭐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오? 다 돈이나 좀 더 벌어보자고 그런 게 아니겠소? 내 밑에 들어온 이상 모든 도둑 기술을 다 배워줄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기요. 황팅리는 당당하고 멋있게 그 만천하의 도둑왕들을 향해 소리 질렀답니다. 네, 그렇게 3분의 2나 되는 중국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황팅리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황팅리 이름은 만천하의 존도둑들한테 그냥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황팅리 곁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던 예이후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예이후는 잘 알고 있었죠. 황팅리 이름이 날리면 날릴수록 그 잡힐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요. 하여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소리 없이 사라진 거였답니다. 하지만 예이후가 없다 해서 조직 돌아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황팅리는 조직의 중심 인원들이 다 모였던 바에 남은 중국이 서남 지역까지 쳐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면 서남 지역을 장악하러 간 황팅리는 또 어떤 기막힌 일들을 겪게 될까요? 다음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황팅리는 남쪽을 평정하고 부하들이 모였던 바에 서쪽까지 쳐들어가려고 계획했답니다. 사실 황팅리 부하들은 중국 서안까지 쳐들어갔었는데 이제 더 서쪽으로는 깐수성과 산시성이 있었답니다. 이 두 큰 성씨 도둑왕이 떡하니 버티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
따르지 않으면 따르게 만들어야지. 황팅리는 그곳이 부하들한테 자리를 만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때의 황팅리는 급대가리를 상실했었죠. 이제 부하들도 없이 혼자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어 약속한 술집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깐수성과 그 산시성이 도둑왕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요. 어? 뭐야? 혼자야? 자, 이거 배짱이 좋다고 해야 되니? 아니면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되니? 네, 그 안에는 15명의 깐수왕 부하들이 도끼눈을 부릅뜨고 황팅리를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어 황팅리는 지팡이를 끼고 다리 한쪽으로 쩔뚝쩔뚝거리며 들어와서는 술상에 척 앉습니다. 아그들아, 다 나가라. 여기 이제 니들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들 룸에 가서 술이나 빨고 있어라. 깐수왕이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부하들은 우르르 다 몰려나가고 없습니다. 그래, 저 요즘에 이 바닥에서 가장 핫한 황팅리라며. 그래, 왜 우리를 보자고 했니? 네, 깐수왕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그게 먹힐 황팅리가 아니죠. 황팅리는 어깨를 쫙 펴며 얘기합니다. 다들 내 이름은 들어봤지? 이제 전 중국에는 말이다, 니네 이 두 성만 빼고 다 한 집 식구다. 그럼 이제 니네도 가입해야 되겠지. 며칠 뒤에 말이다, 내 부하들을 보낼게. 서로 인사를 잘해봐라. 네, 그러자 깐수왕과 산시왕은 빡칩니다. 뭐이라고? 니네 부하들한테 인사를 잘해라고? 야, 참, 니 누구야? 어?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야, 지금 우리 보기를 아주 콕으로 보자야? 깐수왕은 들고 있던 술잔을 황팅리한테 던졌으며 황팅리는 또 그걸 살짝 피했고 뒤에서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 뭐지? 이제껏 떠받들리며 이 승승장구했던 황팅리는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 깐수성이란 곳은요,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곳이 회족들은 이 선천적으로 금시금시라고 덩치가 크고 성격도 산적 같았습니다. 깐수왕은 비수를 꺼내더니 황팅리 앞에서 휙휙 저었답니다. 어이, 니 죽고 싶니? 어? 왜? 니 뭐라도 좀 된 줄 아니? 깐수왕은 속으로 다 계획했겠죠. 자기들은 두 명인데 황팅리는 혼자이고 또 거기다 다리 한쪽도 없었으니 눈을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황팅리는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도둑 기술로 승부를 가리면 자신한테 충성을 맹세했고 또 그게 안 되면 돈으로 해결했는데 이놈들은 달랐던 겁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아예 자신이 위통을 쫙 찢어버리고는 깐수왕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네 칼을 빼들었다 이거니? 그래, 오라! 여기 와서 이 심장을 향해 한번 찍어봐라! 어? 그러자 이번에 당황해 난 건 깐수왕이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버린 거였죠. 그래, 뭐 까짓 거 칼을 뽑은 이상 뭐라도 빼자! 깐수왕은 벌떡 일어나더니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서는 그 비수를 황팅리 배에다 갖다 댑니다. 하지만 숨쉬지는 못했죠. 어쨌든 도둑놈들이다 보니 그 흑사회 형님들이 배짱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곳에 리정광이나 조스 같은 큰 건달이었다면 과연 무사했을까요? 어? 뭐하니? 알지고? 개인이 지회 니 부종용아? 아? 개인이 지회 니 부종용아? 네, 그 뜻인지 내 너를 기회를 줘도 못하니? 뭐 이런 뜻입니다. 황팅리는 이어 그 깐수왕이 비수를 왼손으로 잡아서는 자신이 배로 쫙 끌어당깁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깐수왕은 당황해서 비수를 바깥쪽으로 빼내려고 잡아당기고 황팅리는 오히려 자신이 배가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힘싸움을 하더니 비수는 황팅리 배가죽을 뚫고 쭉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놀란 깐수왕은 뒤로 벌러렁하고 자빠지는 거죠. 아이고, 황팅리 형님 기세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졌습니다. 투항할게요. 그러자 황팅리는 왼손으로 아직도 그 깐수왕이 놓쳐버린 비수를 거머쥐고는 또 오른손으로 쫙쫙 하고 깐수왕을 향해 귓바망이 두 대를 날립니다. 뭐 투항? 투항하면 끝이야? 아니, 이 황팅리한테 칼질하고도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네, 그러자 깐수왕은 기세 눌려서 두 무릎을 꿇어답니다. 황팅리 큰형님, 우리 깐수성은 이제부터 큰형님을 따르고 형님이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형님! 네, 그러자 그제야 황팅리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자, 부다부相스라고 싸우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겠니? 황팅리는 오른손으로 자신이 담배를 그들 두 명한테 권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예절이랍니다. 서로 친하면 담배를 한 대씩 권하죠. 여간수왕과 산시왕은 금방 담배에 불을 붙이곤 힘껏 한 모금 들이빨았는데 말입니다. 황팅리는 갑자기 그 두 명이 빨고 있는 담배를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담배까지 세 대로 움켜쥐더니 그 불이 시뻘겋게 달아오는 담배불을 한꺼번에 자기 칼상처로 꾹 눌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하지만 황팅리는 눈 한번 깜짝 안 하더랍니다. 이놈 이거 웬만큼 독한 놈이 아니었죠. 근데 왜 담뱃불로 상처를 지지냐고요? 네, 그 담뱃재는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하여 이 피를 금방 먹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소염도 되고요. 이 황팅리는 입을 엽니다. 이야, 피를 좀 빼고 나니 시원하구나. 나 10년 전에만 해도 가끔씩 이렇게 놀았거든. 나 황팅리는 천하의 영웅 혹을 두고 형제를 맺기 위해 산다. 이제부터 깐수왕과 산시왕은 내 형제다. 언제든지 할빈으로 놀러와도 좋다. 그리고 니네가 갑자기 잡혀들어가도 뒷일은 걱정 말라. 니네 부모는 내 부모이고 니네 가족은 또 내 가족이니까 말이다. 네, 그러자 산시왕도 입을 엽니다. 황팅리 형님의 의뢰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러자 황팅리는 또 기다렸다는 뜻이 입을 엽니다. 우리 조직은 말이다, 이제 뭐 그냥 따르겠다고 하면 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니네 실력을 한번 보고 뭐 합격이 돼야 그때야 니네를 지방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게다. 알았니? 네, 이제 황팅리 조직의 규모가 진짜 커졌던 겁니다. 전에 실력이 부족했을 때야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젠 아니죠. 규모가 전국적인 대도둑대로 커진 이상 이제 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할빈 본사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그 깐수왕 부하들과 산시왕 부하들을 테스트를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방면이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진 게 없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전 중국의 도둑계를 장악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도둑놈들이 상납금을 받게 된 황팅리는 그냥 맨날 향수나 하며 놀면 될까요? 아닙니다. 황팅리는 도둑계의 황제였지만 그렇다고 뭐 맨날 황제라고는 못 부르겠죠. 밑에 부하들은 그때부터 황팅리를 교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도둑질하는 솜씨들을 밑에 부하들한테 전수해준다 하여 교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절이 황팅리는 부하들을 조직하여 항상 도둑 연수를 다녔는데요.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또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15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버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였는데요. 원래 안에 사람이 많았는데 또 황팅리 일당 15명이 올라타니 더더욱 그냥 꽉 비좁아졌겠죠. 그러자 이제 부하들이 기술을 쓰는 걸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황팅리는 제일 뒤쪽에 척 앉아서는 부하들이 작업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 중에는 양라어리라고 부르는 신입이 있었는데요. 손으로 휙 하더니 한 농민이 지갑을 낚아채더랍니다. 하지만 신입은 신입이었죠. 그 도둑질 마친 농민은 대뜸 느꼈다고 합니다. 야, 다들 동작 그만! 여기 도둑놈 있다! 내 지갑을 도둑질 마쳤단 말다! 바로 이놈이다, 이놈! 그 농민은 대뜸 양로어리 팔을 꽉 잡습니다. 그러자 양로어른 피식 웃습니다. 어이, 니 어느 눈깔이 내 훔치는 거 봤니? 어? 만약 뒤져서 없으면 어찌게? 헐, 방귀 낀 놈이 더 나댄다고. 이놈아가 딱 그랬죠. 이 농민은 양로어리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역시 없었답니다. 이미 다른 동료한테 슬쩍 준 뒤였죠. 이 농민은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이야기합니다. 뭐지? 그럴 수 없겠는데? 뭐 어찌됐든 오해 오해. 그러자 양로어른 뭐 오해? 오해라면 끝이야? 하면서 그 농민을 향해 주먹을 쾅 하고 날렸답니다. 하지만 그 농민도 이제 35세밖에 안 됐던 젊은 피였으니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농민도 양로어를 향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이어 그 둘은 부둥켜안고 씨름을 막 해댔답니다. 이어 황팅리 일당은 당연하게 양로어를 도와서 함께 그 농민을 막 밟아놨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밟아놓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버스가 끼익 하고 급정거를 하자 그 황팅리를 비롯해 서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쏠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뭐야? 뭔 운전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황팅리가 버스기사를 쳐다보며 소리 지르자 그 버스기사는 또 차문 밖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시오 동무들, 여기 동북에서 온 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죄 패고 있어. 빨리 좀 오! 에? 뭐이라고?
네, 사실 아까 돈을 도둑질 당하고 뭐고 할 때부터 그 버스기사는 이미 주의 깊게 그쪽을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동부 사투리를 하는 15명의 사람들이 자기 현지 사람을 밟아놓고 있었던 거죠. 아따, 요것들 봐라. 저기 동북에서 온 놈들이 감히 어디 우리 지역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니? 버스기사는 여러 정거장을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왔던 겁니다. 사실 그냥 경찰이면 뭐 그냥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좀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마침 그날에는 200여 명의 농민들이 그 경찰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사실 중국인 남방의 사람들은 동북인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답니다. 근데 또 그 동북인들이 자기네 현지인을 패고 있다니 어떻겠나요? 200여 명의 농민들은 갖고 왔던 삽과 곡괭이 그리고 몽둥이를 잡아들고 황팅리가 있던 버스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헐, 큰일 났었죠. 만약 저 무식한 농민들한테 잘못거리면 뼈도 못 추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자 버스 안에 다른 손님들은 자기한테 똥이 튈까봐 그냥 다들 우르르 도망쳤답니다. 이 황팅리 조직 15명만 그냥 버스 안에 멍하니 서 있는 거죠.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황팅리는 야들아, 차문을 꽁꽁 닫고 무슨 일 있어도 버텨라. 차문이 열리면 우리 다 죽는 게 나았니? 이 황팅리 일당은 차문을 꽉 잡고 버티고 있었고 밖에서는 200여 명의 농민들이 그냥 좀비마냥 차문을 쾅쾅 하고 치고 난리 났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 위험하겠죠. 야!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운전대를 잡아라! 그러자 그중 한 부하가 운전석에 척 안고는 부르릉 하고 시동을 겁니다. 이 황팅리는 버스의 창문을 살짝 내리고는 밖으로 향해 소리 지릅니다. 야! 죽고 싶은 놈들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봐라. 우리는 눈을 딱 감고 출발할 테니. 네, 이어서 핸들을 잡은 부하는 눈을 찔끔 감고는 부르릉 하고 출발합니다. 뭐야 이놈아들, 진짜 눈 감고 출발하니? 이어 앞에서 막고 있던 농민들도 살겠다고 다들 뿔뿔이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핸들을 잡았던 부하는 샤오라오 쩌우라고 불렀는데 이놈은 초보 운전자였답니다. 이어 버스는 좌우로 휘청휘청 거리더니 2km도 못 가서 도로를 벗어나서 논밭에서 그냥 대굴대굴 뒹굴었답니다. 그렇게 버스가 몇 바퀴나 뒹굴었지만 다행히도 다 뭐 사람들은 안전했답니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황팅리는 대뜸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야야, 무사하구나야. 살았다야. 이 다리까지 없으면 어떡하겠니? 하지만 밖에는요, 이미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로 그냥 포위를 꽁꽁 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이번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들한테 잡히게 된 황팅리, 이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될까요? 다음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7회에서 황팅리는 부하들한테 도둑 연수를 해주다가 그만 버스가 넘어지는 바람에 경찰들한테 잡히게 되었었죠. 이어 경찰서에 도착하자 때는 이미 저녁이었답니다. 황팅리 일당 15명은 두 개 호실에 나뉘어서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당황해하죠. 형님, 이거 어떡하죠? 네, 이제껏 당황이란 당자도 모르던 황팅리도 당황해 합니다. 이제 금방 전국을 통일하고 도둑 황제를 며칠이나 했다고 또 잡혀들어왔으니 억울했겠죠. 황팅리는 답답해서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담배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이때 밖에서는 갑자기 쏴 하고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하늘도 내 심정 아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야, 이게 뭐야? 뭔 구치소가 비가 새고 있니? 이거 구치소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글쎄 지붕에서 빗물이 새려 들어와서 황팅리 얼굴에 떨어진 거였죠. 이어 황팅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구치소 안은 3m 좌우 되는 높이나 됐는데 에? 그 지붕 구조는 북쪽이 할빈 집들 구조와 많이 달랐답니다. 글쎄 그냥 달랑 기와들을 한 겹으로 쭉 막아놨던 거죠. 스나이 텐주어예.
자, 하늘이 나 황팅리를 돕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황팅리는 도둑들만 알고 있는 암호를 사용하여 부하들한테 작전을 전합니다. 네, 이어서 새벽 3시가 되었고 번개에 그냥 쏴 하고 내리는 소나비는 멈출 줄을 몰랐답니다. 황팅리 일당은 두 눈이 동글동글하여 황팅리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죠. 야들아, 이제 가보자! 황팅리 말이 끝나자 바쁘게 도둑놈들은 와 하고 모여듭니다. 네, 그러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글쎄, 그들은 인간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또 그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올라타서 마지막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이 지붕 기와장을 위로 올려서 곁으로 미니 그냥 하늘이 뻥 뚫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절 중국 남방에 있던 집들은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미리 외투와 바지들로 만들어 놓은 그 밧줄로 또 밑에 사람들을 하나 둘씩 끌어올리고요. 이렇게 15명 되는 황팅리 일당은 경찰서 구치소를 도망치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황팅리 이 이름 석자는 도둑계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경찰서에 15명이 잡혀 들어가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고? 이게 어디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황팅리는 이젠 전국 도둑놈들 한테서 도둑 신으로까지 받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하들한테 전설이요 뭐 신이요 하며 받들리자 황팅리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자신한테 재간을 배워준 스승님 창저우잉이었죠. 비록 자신이 다리 한쪽을 잃게 했고 평생 동안 쩔뚝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필경 오늘날이 황팅리를 있게 해준 은인이잖아요. 황팅리는 창저우잉을 찾아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풀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전해지는 소식은 참으로 씁쓸했답니다. 글쎄, 창저우잉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자 황팅리는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스승님 무덤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는 그렇게 애처롭게 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가 이렇게까지 날아다니는데 경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이어서 때에는 1983년이 됩니다. 이 해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해였지만 흑사회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나날들이었죠.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난 해였는데 동부 이왕, 빨보산 등 많은 범죄자들은 바로 이번 범죄와의 전쟁에서 인생이 그냥 확 뒤바뀐 겁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은 어땠을까요? 황팅리 부하 중에는 허수밍이라고 있었답니다. 이놈은 글쎄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먹다가 경찰에 잡혔답니다. 그전에까지만 해도 뭐 도둑질 죄가 뭐 별로 크지 않았기에 허수밍은 경찰서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어? 내 쏠쏠해서 잡아먹었다 왜? 까짓거 돈 물어주고 어? 몇 달 썩다 나오면 될게 아야. 네, 허수밍은 이미 위쪽으로부터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걸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그런 허수밍을요 글쎄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돼지 한 마리 도둑질해서 잡아먹다가 총살당한 이 허수밍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도둑질로 총살 맞은 놈이랍니다. 그러자 도둑계는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뭐야, 돼지 한 마리 도둑질했을 뿐인데 총살이라니. 아니 그러면 우리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거는 어떻게 처벌할까? 야야, 이게 뭐 웬만한 일이 아니다. 다들 사고치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라. 황팅리 명령이 떨어지자 전 중국 도둑 무리들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조용하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직이 넘버3였던 왕진링이 이제 슬슬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저번 회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황팅리 수하의 여자 도둑무리 여왕이었으며 그 덩치가 산만했고 웬만한 남자들은 두 명도 그냥 거뜬히 이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진링은 여자였으니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었고 성생활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황팅리 조직이 남자들은 다들 그녀가 두려워서 그냥 슬슬 피하기에 바빴답니다. 그래, 니네가 주동적으로 안 다가오면 내가 잡으러 가면 되지. 이 여왕 왕진링이 남자 하나 못 꼬시게. 왕진링은 그나마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20대의 남자를 건드려 봅니다. 이 잘생긴 남자는 이름이 꽈밍이라고 불렀는데요.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조직 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답니다. 어이, 니네 누군지 알지? 오늘 저녁 시간 비워놔라. 우리 술 한잔 달달하게 빨고 이 철썩철썩
밤이 새도록 그냥 해보자. 알았니? 왕징링은 꽌밍을 꽉 잡고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여왕님. 근데 저 요즘 아랫도리가 자꾸 간지러운 게 왠지 성병이 옮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왕징링은 살짝 갸우뚱해 합니다. 그래, 뭐 익물값 하느라고 그런 병에 걸렸니? 아니면 나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 뭐 어찌됐든 꽌밍은 포기해야겠죠. 이 다른 남자들한테도 직접 그렸는데요. 하지만 다들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왕징링을 피하는 거랍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 수컷들이란 놈들이 한판 하자도 뭐 이리 우물쭈물 거리니? 빡쳐버린 왕징링은 여왕이 신분으로 법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법령은 바로 그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 남자 여자 관계를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제 나옵니다. 왕징링의 명령이 떨어지니 다들 그냥 조용하게 이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드디어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바로 비싸게 놀던 꽌밍이었죠. 사실 이놈은요, 이 조직 내 여자들을 다 따먹고는 차버리고 또 따먹고는 차버렸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명을 잘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이 바이쉐라고 불렀는데 또 그나마 조직에서 미인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 꽌밍은 바이쉐랑 하룻밤을 보내고는 또 다른 여자들처럼 쌩 깠는데요. 바이쉐의 반응은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꽌밍이 자기를 차버리자 자살한다 뭐 뭐다 하면서 난리쳤다는 겁니다. 하여 그 소식이 여왕 왕징링한테 들려온 거죠. 그 성병이 걸렸다고 나를 뺑치주던 꽌밍이 바이쉐와 떡칠 때는 뭐 괜찮았다니? 너 이놈 잘 걸렸다. 내 이놈을 어떻게 하지? 네, 이 왕징링은 독하디 독한 여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꽌밍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징링은 조직원들 몇 명과 바이쉐까지 끌고 꽌밍한테로 찾아갑니다. 야, 너 성병은 다 나았니? 어? 다 나았기에 바이쉐를 따먹었니? 네, 그러자 꽌밍은 뭘 잘못 처먹었는지 저번에와는 완전 정반대로 당당하게 나왔답니다. 뭐? 성병? 야, 어이가 없네. 그걸 믿었니? 니 그 덩치에 깔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아니 근데 그것도 몰랐니? 니 그 덩치만 무식한 게 아니고 머리도 무식하구나야. 뭐? 그러자 여왕 곁에 부하들은 꽌밍을 제압하려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하지만 꽌밍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접어놨던 비수를 꺼내 들고는 그래 와라 이놈들아 오는 족족 내 그냥 황최즈처럼 다 만들어 줄 테니. 네, 여기에서 황최즈는 황쩌 쩔뚝이라는 뜻인데요. 다리 하나 없이 쩔뚝쩔뚝거리며 다닌다고 하여 황팅리한테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어라, 내 그냥 먼지 좀 펄펄나게 때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칼을 꺼내니? 네 그 얼굴을 믿고 지금 여자들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럼 그걸 못쓰게 만들면 되겠네. 어?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말입니다. 왕징링은 갑자기 뭔 액체를 꽌밍이 얼굴에 그냥 툭 뿌려대더랍니다. 그러자 꽌밍은 비명을 막 지르면서 뱅글뱅글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였답니다. 네, 글쎄 이 독한 왕징링은 꽌밍이 얼굴에 황산을 그냥 확 뿌린 거였죠. 그러자 그 발버둥을 치는 꽌밍이 모습을 바라보며 왕징링은 하하하하 하며 그냥 신나게 웃어댔답니다. 그렇게 꽌밍은 잘생긴 얼굴도 망치게 되었고 조직에서도 제명이 되어 쓸쓸하게 떠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꽌밍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드라마틱하게 짠 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게 꽌밍을 쫓아보내고 왕징링은 또 썽 해놨답니다. 저렇게 많은 수컷들이 있는데 나를 시원하게 해줄 놈은 한 놈도 없다니 참으로 우울하구나. 네, 그렇다고 강제로 부하들을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 군사 예이후가 조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이후는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었죠. 그러자 왕징링은 다른 싱싱한 놈들이야 뭐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 좋아하니 안 되겠는데 나이 많은 예이후야 뭐 내가 하자고 하면 오 땡큐 하고 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모르니까 이 밤에 가만히 가서 한번 덮쳐보자!
왕지민은 깊은 밤에 예이프를 찾아갑니다.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자 아예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전업 도둑들한테는 쉬운 주먹이겠죠. 예이프 집에 들어와 보자. 네, 그 이불 자리는 이미 깔려져 있었고 금방 들어올 것만 똑같았답니다. 왕지민은 야한 옷이고 뭐고 없이 그냥 훌떠덕 다 벗고는 쫄떡 벗은 채로 그냥 맨몸으로 예이프 이불 안으로 풍덩 빠져듭니다. 네, 그렇게 먹이 감히 예이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한밤중이 되자 수대떡이 된 예이프가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 수대 너무나도 꼬라진 예이프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불 안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이거 뭐야? 뭔 검은수대 하고 이 엄청난 덩치 물체가 와다닥 자기한테도 덮쳐드는 거였답니다. 곰이다! 곰이 사람 잡는다! 네, 그러자 뭐? 곰? 그래, 어디 곰한테 한번 먹혀봐라. 왕지링이 예이프의 두 팔을 꽉 잡고 내리누르자 워낙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예이프는 힘이 풀렸답니다. 그렇게 예이프는 힘 한번 못 써보고 왕지링한테 먹혔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철썩철썩을 끝내자 왕지링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답니다. 그 오랜만에 아랫돌이 기름칠하니까 그냥 좋구나야. 이제부터는 전에 내렸던 명령을 철수하겠다. 니네 남자 여자들은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여왕 만세를 외치더랍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예이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왕진링은 그 한 번이 철썩철썩도 부족하여 썽해지기만 하면 예이프를 찾아가서 한바탕 휘둘러 놨답니다. 이때 예이프는 이미 60세를 넘어났으니 그 곰 같은 왕진링을 감당 못하고 두 번째로 또 조직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불쌍하죠. 황팅리 제갈 공명으로 멋있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여왕 왕징링한테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예이프는 북쪽으로 갔답니다. 사실 황팅리 세력이 제일 미미했던 곳이 바로 할빈에서도 더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죠. 예이프는 이곳에서 또 우연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만남이 이제껏 불쌍하기만 했던 예이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징링한테 너덜너덜하게 몸을 빼앗긴 군사 예이후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전에 황팅리가 한갈래 도둑 무리를 북쪽으로 보냈었는데 그 활약이 미미했던 거죠. 그리하여 예이후가 이번엔 그쪽 시장도 한번 조사해볼 겸 그쪽으로 간 거였습니다. 예이후는 기차를 타고는 따칭이란 곳으로 갔답니다. 이 기차에서 내린 그는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는 요리 한두 가지를 시켜놓고 또 한숨을 풀풀 내쉽니다. 아이고, 나 이 천하의 군사 예이후가 계집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쳐 다니는 신세라니. 이어서 양고기로 만든 요리와 고량주까지 나오자 이 한 잔을 빨고 있는데 말입니다. 음식점 문이 삑 하고 열리더니 네 명이 덩치 좋은 사내들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게 잘 나가 하는 장사꾼들 같아 보였죠. 그 네 명은 큰 보따리 세 개를 메고 들어왔는데 안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밍크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밍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밍크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네. 그거 달달해 보이긴 한데 에라 됐다. 오늘은 작업할 기분이 아니다. 예이프는 왕진링한테서 당한 그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신경을 끕니다. 이어 그 동북에서 온 장사꾼들은 요리를 한상 가득 챙겨놓고는 고기를 뜯고 또 술을 처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남자가 그들한테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양념통을 좀 한번 써도 될까요? 네, 이어 그 네 명의 덩치들은 그 남자를 힐끗 째려보더니 우리 토크하는데 분위기 흐리지 말고 빨리빨리 갖고 가쇼 라고 거칠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이후는 피식 웃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젊은 청년도 도둑놈
처음이었는데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이미 지갑을 쓱 낚아챈 거였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의 후이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 젊은 도둑놈은 이름이 뚜차오라고 불렀는데 어디에 속해 있던 조직도 없었고 프리랜서로 도둑질하며 다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뚜차오는 도둑질한 지갑을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도둑이다! 내 지갑이 털렸다! 대체 어떤 놈이야! 그 네 명 중 도둑 맞은 남자는 책상을 땅땅 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양념통을 빌리려고 다가왔던 뚜차오가 유일하게 수상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슬그머니 나가려는 그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이겠죠. 어이! 어디 가니? 내 지갑은 돌려주고 가야지! 이 네 명의 장사꾼은 뚜차오를 재빨리 에워쌉니다. 네, 하지만 그 네 명이 동북에서 온 장사꾼 들도 덩치가 아주 좋았지만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던 뚜차오는 완전 더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뚜차오는 키도 180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온몸이 마치 그냥 돌덩이같이 단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네 명이 성깔 있는 장사꾼들도 뚜차오의 기에 눌러서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이후는 황팅리가 했던 수법이 떠오릅니다. 그래! 큰형님이 했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예이후는 이어 일어나서 그들한테 척 다가갑니다. 평상시에 예이후의 모습은 이 가상사진에 나온 배우와 그냥 똑같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다녔고 안경을 끼고 다니니 그 정부의 간부 스타일이었죠. 어이 동무들 무슨 일 있으면 좋게 좋게 말로 하게요. 얘를 뒤져봐서 지갑이 나오면 경찰을 부르면 될 게 아니오. 그리고 예이후는 뚜차오를 보며 눈짓을 살짝 보냅니다. 어? 눈치가 백단이었던 뚜차오는 단번에 알아차렸고 당당하게 호주머니를 털어 보였고 그 네 명의 장사꾼은 지갑이 안 나오자 사과를 하고 끝내게 되었답니다. 네, 역시 저번에 황팅리가 해왔던 수법대로 예이후가 이미 먼저 뚜차오한테서 지갑을 빼냈던 거죠. 전하는 데 의하면 중국이 도둑놈들은 아직도 이 수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게 바로 도적이 황제 황팅리였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위급한 시기에 도둑들끼리 뭐 서로 엄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와서 멀리까지 걸어간 뒤에야 예이후는 그 지갑을 뚜초한테 돌려줍니다. 젊은이 덩치는 좋은데 그 손재주는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만 라고 하고는 어깨를 다독여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까 예이후가 뚜초의 지갑을 훔칠 때 뚜초도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았었죠. 이런 좋은 스승을 어디서 또 만나겠나요? 뚜초는 재빨리 달려가 예이후의 앞길을 막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것도 인연인데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사실 예이후도 덩치 좋고 빠릿빠릿해 보이는 뚜차오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래라 하고는 그냥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 황팅리를 뒤에서 키운 게 누구야? 바로 나 이 예이후가 아니겠냐? 그러면 내가 만약 친히 도둑대를 만들고 이 발전시키면 황팅리보다 더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예이후는 뚜차오를 얻고 나서 황팅리가 그려왔던 것처럼 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그렇게 몇 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형님, 한 70대 후반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형님을 꼭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예이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하가 찾아와서 전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70대 후반 되는 노인이라 그 누구지? 예이후는 밥 먹던 젓가락을 놓고는 그 노인을 불러드립니다. 야 반갑소, 내가 바로 예이후요. 아마도 우리 조직에 가입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 기술을 배우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예이후는 그 노인을 아래 위로 대충 훑어보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소, 나도 웬만하면 어디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내 창저윙이라고 부러. 그러자 예이후는 에? 누구라고? 창저윙?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누구더라? 예이후는 고개를 갸우뚱해 합니다. 하하하하
내 이름은 아마도 모를 수 있겠는데 내 손으로 친히 요 하나하나 다 가르친 내 제자놈이 이름은 아마도 잘 알게요. 그 제자놈이 이름이 황팅리라고 부르는데 뭐? 옌이후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도둑이 황제 황팅리가 찾고 있던 스승 창조잉이! 아니 근데 죽었다면서 묘비도 했던데? 네 그러자 창조잉은 피식 웃으면서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들이받았답니다. 황팅리 그놈은 제자라는 놈이 자기한테 기술을 전수해준 나의 말을 아주 뭐 동네집 개가 짖는 소리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내가 기차에서 밖으로 확 밀어버렸지. 근데 뭐 다리 하나만 잘리고 뭐 도둑이 황제까지 되었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지. 언젠가는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놈이 천하를 통째로 한번 빼앗아야 되겠다고 말이다. 근데 예인후 당신이 얘기를 듣게 되었지. 단숨에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요. 어떻소? 나랑 합작해서 황팅리 천하를 빼앗기요. 그리고는 빙分天下, 즉 우리 둘이 절반씩 나눠 먹는 게 어떻소? 네 그러자 예인후는 창조잉이 손을 그냥 꽉 잡습니다. 내 황팅리 스승까지 얻게 된다면야 못할 내게 뭐 있겠소. 자 잔을 두어. 이제부터 우리 조직에는 큰형님이 두 명인게요. 예이후는 이어 창조인과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그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만은 나랑 약속해줘야 되겠소. 황팅리 조직에 넘버3 여왕 왕징링이라고 있거든. 걔를 이제 나중에 잡으면 꼭 내 손으로 처리해주게 해줘. 네 예이후는 왕징링 링을 얼마나 극도로 미워했는지 우린 알 수 있죠. 도둑이 황제의 스승인 창조잉과 황팅리를 도와 뒤에서 모든 책략을 짜줬던 예이후가 합작하여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그 바닥은 발칵 뒤집힙니다. 많은 도둑놈들은 그들을 따르려고 줄을 섰으며 조직은 삽시에 그냥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은 황팅리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죠. 뭐이라고? 창조잉이 아예 죽었다고? 그리고 예이후랑 둘이서 뭘 한다고? 새 조직을 만들었다고? 헐 어이가 없네. 야야 애들 다 모아라. 야네를 가만두면 이 제3제4로 독립하는 놈들이 또 생긴다.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칼춤을 춰줘야겠다. 노발대발한 황팅리는 처음으로 칼을 뽑아 듭니다. 이 황팅리는 흑사회 건달 쪽으로도 연계를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쎄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황팅리를 잡은 거였죠.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황팅리 밑에 부하들은 경찰들한테 잡혀도 입을 굳게 닫았답니다. 왜냐면 기껏해야 감옥살이 좀 몇 해 하다가 나가면 또 아무 문제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83년도 범죄와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황팅리 부하 호수민이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총살 맞았잖아요. 그러자 이제 황팅리 부하들은 경찰에 잡히고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어 이때만을 기다린 경찰 측은 그 부하들한테 양념을 톡톡 뿌리는 거죠. 어이 니 잘 들어라. 니네 조직의 호수민 알지? 걔가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먹었는데 총알을 먹었다? 그러면 너처럼 이런 큰 금액을 도둑질한 놈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예 대포로 네 몸통을 쏴서 먼지 한 점 안 남게 박살낼 수도 있다. 믿니 아이 믿니? 너네 요즘에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도둑질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불어봐라. 그럼 내 네 목숨만을 살려줄게. 어? 경찰의 이 말 한마디에 도둑놈들은 조직이 모든 사실을 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조직이 구조를 모두 다 알게 된 이상 황팅리를 잡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왜냐면 그때의 황팅리는 자신을 잡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시각 황팅리는 두 번째 와이프인 옌멜링한테 있었는데요. 글쎄 끝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 쪽에서는 경사가 났었죠. 한참 동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였답니다. 이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왜 마지막이 또 왜 그리 허무하게 끝나니? 라고 하실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종일 TV니까요. 황팅리가 잡히고는 그의 부하들이 수백 명이 그냥 무더기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금방 뭐 좀 해보려고 일어서던 예이후가 창조윙이 조직도 금방 잡히게 되었답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금만 더 늦게 잡았더라면 이 두 조직 간의 세력 쟁탈전도 볼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황팅리가 이렇게 잡혔으면 끝일까요? 아직입니다. 황팅리는 이렇게 맥없이 잡히게 되었지만 그의 수하의 한 인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여왕 왕진링이었죠. 이제부터 이 왕진링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짜아짜하고 기가 막힙니다. 사실 왕진링은 그때 부업을 했었답니다. 여자 도둑대회는 이쁘게 생긴 도둑놈들도 많았는데요. 맨날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질을 해도 수입은 얼마 안 됐겠죠. 그러자 왕진링은 애들을 데리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랑이를 벌리고 돈을 버는 거였답니다. 왕진링은 덩치도 좋고 활력도 좋았으니 마담을 하게 되었고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20명의 여자 도둑들을 거느리고는 떡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들은 황팅리 아지트에 더 이상 자주 찾아가지 않았으며 제1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또 바로 그날에 왕진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떡집에서 한창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날이어서 20명의 아가씨는 다 룸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이쉐와 멍샤오뽀라는 두 명의 아가씨만 남았답니다. 그렇게 그 세 명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 부하가 혼비백산하며 들어오더니 여왕님 글쎄 아지트의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요. 황팅리 근영님과 아지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혔습니다. 라고 전하더랍니다. 뭐? 그 소리를 듣자 곰같은 정치였던 왕진링이 제일 먼저 그냥 발따닥 일어납니다. 여왕님 지금 퇴불 중인 다른 애들은 어떡할까요? 아가씨들 중 바이쉐가 왕진링한테 묻자 빨리 룸 하나 들어가서 전해라. 5분 이내로 그 나그네들이 집어넣었던 물건을 빼고 가게 앞에서 집합해라고. 내 먼저 가서 트럭을 한 대 얻어올게. 이렇게 얘기한 왕진링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내뛰더랍니다. 이렇게 된 이상 먼저 살고 볼 판이지. 뭘 또 더 신경 써. 왕진링은 트럭이고 나발이고 곧장 기차역으로 가서는 혼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차에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주일 동안 그냥 매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놀란 가슴도 좀 진정되었죠. 잠깐만 있어보자. 네, 이제 도둑계를 떠나서 유흥업에 발을 들여다 놓은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나랑 뭔 상관이지? 아니, 내는 이제는 도둑계의 여왕도 아니고 떡집이 마돈나인데 황팅리가 잡힌 게 나랑 뭔 상관이냐 말이다. 왕진링은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어 기차는 여기서 잠깐 멈춰섰고 왕진링은 잠깐 바람을 쐬우러 나옵니다. 중국의 기차는요, 이 보통 며칠씩 꼬박 타야 하니 기차 역마다 한 10분씩 쉬우고는 나와서 뭐 바람도 쐬우고 또 먹을 것도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왕진링은 기차에서 나와서는 장사꾼한테서 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우연하게 곁에 꽂혀있던 신문도 한 장 사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펼쳐드렸는데요. 에? 신문 전면에는 황팅리 사진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예이후와 창조윙 심지어 자신이 그 떡집의 아가씨들까지 다 잡혔다는 겁니다. 헐, 우리까지 경찰들 목표 맞았네.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왕진링은 기차에 다시 오르지는 않고는 당장에서 그 기차역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온 왕진링은 뭘 하겠나요? 돈은 없고 할 줄 아는 건 도둑질밖에 없었으니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왕진링은 기차역 부근의 한 집으로 요 정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집은 마치 생활 조건이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이 맛집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잘 찾아보자. 왕진링은 황팅리한테서 전수받은 도둑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주인이다. 내가 집주인이다. 내가 집주인이다. 오케이. 내가 만약 현금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 감춰두지? 왕진링은 자기한테 주인이라고 마취를 걸고는 짐작되는 곳을 몇 곳을 열어봅니다. 네,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그
큰 여행 가방 안에서 처녀 위엔이 현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싸! 아, 요 맛에 도둑질을 하는 게지. 오랜만에 작업을 했더만 요 심장이 쫄깃쫄깃한 게 재미지구만. 왕찔링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가방을 들고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문 밖에서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를 그 세우는 인기척이 나는 거랍니다. 뭐야? 집주인이 돌아온 거야? 왕찔링은 재빨리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해보지만 그것은 무리였답니다. 글쎄 철망으로 그냥 꽁꽁 막아놔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종일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러합니다. 재빨리 옷장 안에 숨어있다가 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그냥 밖으로 내빼는 건데요. 하지만 왕찔링은 아니었답니다. 그 1, 2분 도 안 되는 사이에 왕찔링은 신이 한 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어 정문은 삐걱하고 열렸고 들어온 건 한 40대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에? 근데 웬 여자가 자기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였죠. 네, 그건 바로 왕찔링이었습니다. 왔니? 아니 급하다고 빨리 와서 뭐 떡 한 판 치다며. 그래서 내가 빨리 와서 다 씻고 기다렸는데 이제 오니? 에? 근데 니는 누구야? 왕찔링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화장을 하다가 요 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또 고개를 들어 여주인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뭐이라고? 왕찔링이 말을 들은 그 여주인은 갑자기 그냥 혈압이 쫙 올라와서 뒤로 넘어지더랍니다. 그러자 왕찔링은 한술을 더 뜹니다. 뭐야? 그나그네 유부남이었니? 이혼에 따던 게 다 뻥이었잖아. 왕찔링은 완전 열받은 척 그냥 씩씩 거리면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는 당당하게 그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 왕찔링의 활약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들과 깜짝 서프라이즈 인물이 또 떡하니 등장합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마지막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왕찔링은 도둑질을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왔었죠. 하여 그 1, 2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왕찔링은 신이 한 수를 생각해내요. 그 집 남자 주인과 바람남 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자리를 떴었죠. 그러자 그 여자 주인은 털썩 주저앉고는 하늘이 찢어지도록 그냥 엉엉 울어댑니다. 그러자 옆집 에서도 다들 뭔 일이 있나 달려와 보고 경찰들도 부랴부랴 달려와 봤답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엉엉 울어대기만 하더랍니다. 자자 비켜봐요 비켜봐.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때 한 남자가 그 구경꾼들 쏘고 비집고 들어오더니 엉엉 우는 여주인을 보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이 옆에 내야 뭘 그리 애처롭게 우니? 어? 누기 봤으면 이 나그네 죽었는가 하겠다 야. 에? 여주인이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헐 그 뻔뻔하기로 그지없는 남편이었죠. 오라 니 잘 왔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여주인은 손톱을 곤두세우고는 남편이 얼굴에 대고 주인 빨구좌를 써댑니다. 네 이건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무술인데 이 손톱으로 마구마구 할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해서 들어오던 남자 집주인은 얼굴이 너덜너덜하게 뜨끼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 수사를 통하여 이건 황팅리 조직이 잔당인 여왕 왕찔링이 지시였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아니 지금 전 중국에서 이 황팅리 사건 때문에 들끓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멤버가 이렇게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었죠. 더 이상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왕찔링은 내 앞에 끌고 와. 네 이어 경찰서 위쪽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자 왕찔링에 대한 수사는 점점 더 심해갔다. 그러면 이때 왕찔링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에 그 집안에서 이 가방을 챙기고 당당하게 나온 왕찔링은 항구에 가서 배를 탔답니다.
하지만 멀리는 못 가고 이 대한민국이랑 제일 가까운 도시인 옌탈시로 갔답니다. 왕진링의 생각은 이러했었죠. 대도시에는 경찰들도 많고 이 수사도 심할 테니 인적이 드문 작은 시골에서 이 조용하게 살아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또 이곳저곳 떠돌아 다녀 보니까 현실은 또 만만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그 인적이 드문 시골에는 주민들도 적었으니 서로 뭐 다들 면목을 아는 사이였겠죠. 하지만 이런 왕진링 같은 외부인이 나타나게 되면 다들 꺼려하고 다들 경각심을 높이는 겁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이 시골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오고 갈 데 없던 왕진링은 또 두 번째로 심히 한 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곰처럼 우둔하게 생긴 왕진링은 또 어떤 여우 같은 기막힌 계획을 짜게 될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진링이 이어 도착한 곳은 옌타이시 하이양시엔이라는 곳이었답니다. 이어 새벽 4시쯤 되자 바닷가로 나가서는 산책을 즐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산책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왕진링은 지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쉬우며 이 해변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어 저 멀리에서 한 작은 어선이 보였답니다. 그래! 저걸로 하자! 이어 왕진링은 신발을 벗고는 바닷속으로 이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갑니다. 속도는 아주 천천히, 이 얼굴은 아주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이 연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뭐야? 바닷물이 가슴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안 오니? 에라이 모르겠다. 왕진링은 눈을 찔끔 감고는 계속 전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어선은 부르렁 하고 시동을 걸더니 왕진링 쪽으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웬 남자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굵은 팔로 왕진링을 꽉 껴안아서는 그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어선 위에는 그 남자의 늙은 모친이 있었는데 그 두 모자는 낑낑거리면서 안간 힘을 다 해보지만 그 곰 같은 우람진 덩치 왕진링을 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왕진링은 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왕진링은 그 두 모자에 의해 그들이 시골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집니다. 아이고,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살렸어요? 왕진링은 또 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또 거기에 홀리운 할머니는 야 아가야, 뭔 큰일이 있었기에 이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네, 저는요 이 어렸을 적 부모님을 다 여의고는 이제껏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꼬셔놓고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네,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는 또 흐뭇한 눈길로 왕진링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죠. 어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근데 이 세상에 뭐 남자가 그놈뿐이겠니? 이제 그런 놈이 있고 이 새삼을 살면 되는 게제야. 이어 그 할머니는 매우 흡족해하며 소고기를 볶으며 이 한상 가득 차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동네에서 말이 제일 많은 아줌마가 왕진링을 찾아옵니다. 이복의 색이 내 다 들었네. 아니 뭐 신랑감 때문에 죽으려고 다 그러나? 이 집의 아들이 어떠야? 비록 생활 조건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야, 저 아들놈 봐라 저거. 저 힘줄 좀 봐라 저거. 힘이 장사다 장사. 그래, 어떠야? 네, 하지만 왕진링은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갖겠다고 내숭을 떨었답니다. 그렇게 또 한두 번 고민하는 것처럼 하다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 생각 잘했다 야.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내일 당장 쉬고 올리자. 나이 40 넘은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고민하던 할머니는 얼싸좋다 하고 서두릅니다. 아가야, 우리 집이 뭐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2천 위에나 되는 거금도 모아둔 게 있지. 내일 결혼식이 끝나면 내 이거 다 니한테 전해줄게. 할머니는 왕진링한테 2,000위엔을 보여주고 자랑질을 좀 해대다가 그 왕진링이 보는 앞에서 서랍 안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시골 사람들한테는 평생 동안 모아온 거금이었겠지만 왕진링한테는 그냥 용돈 몇 푼이 속했겠죠. 사실 왕진링은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이름을 감추고 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왕 왕진링이라 해도
내일 결혼식이니까 싱숭생숭 해놨겠죠. 이 왕진링은 마을의 술집에서 이 술을 한잔 얼큰하게 빨아들이고 또 휘청휘청하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여기는 내 방이고 저쪽이 예비신랑 방인가? 왕진링은 흡사 굶주린 하이에냐 마냥 그쪽으로 어슬렁어슬렁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빵 하고 박차고 쳐들어가는 거죠. 몸에 캐세 쳐다보니 빨리 벗어라! 나 말이다 천하의 여왕 왕진링이다. 어디 나를 감당할 만한가 한번 맛을 좀 보자. 어? 그렇게 자다 깨난 예비신랑은 왕진링한테 깔려서 따먹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뭐야? 야 뭐 덩치 큰 토끼야 뭐야? 왜 이리 빨리 끝나는데? 이거 뭐 60 먹은 예의 후보다도 더 못하는데? 왕진링은 발끈했지만 눈치라곤 1도 없는 그 무식한 예비신랑은 좋다고 했답니다. 이야 아니다. 내 아무리 지금 처지가 아니라지만 이런 것과 평생 동안 사는 건 아니지. 왕진링은 이부자리에 누워서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낮에 할머니가 그 넣어뒀던 이천 위엔을 또 가만히 빼내고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한순간의 욕구 때문에, 한순간의 욱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왕진링이 좀 참고 그 집에 그냥 눌러 있었더라면 종일 TV에 나올 일도 없겠죠. 그렇게 뛰쳐나온 왕진링은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그쪽에 또 작은 여관에 머물렀는데요. 그 당신 뭐하는 여자요? 이곳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여관 주인은 의심적인 눈길로 왕진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랍니다. 아 네, 저 여기 병원의 의사가 아주 용하다고 해서 저 멀리에서 병 보이러 왔어요. 그러자 여관 주인은 조금 납득된 듯, 여기서 병원은 엄청 가깝소. 나가서 저 오른쪽으로 쭉 한 5km 정도만 걸어가면 금방이요. 이제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어서 서둘러 가보시오. 이 왕진링은 이미 그렇게 둘러댔으니 한번 가서 약을 사와야겠죠. 그래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왕진링은 이어 부랴부랴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산부인과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답니다. 그 불룩 튀어나온 배를 안고는 이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임산부들을 보자 왕진링의 이 머릿속에서는 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묘책은 군사 예이후가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한 이야기랍니다. 한 여자 강도가 있었는데요. 경찰들에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 여자는 여관 주인을 꼬셔서 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매일 말이죠. 그리고 끝내 경찰들한테 잡혔고 12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어서 그 여죄수가 임신한 걸 발견하였고 그러면 법률상에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못하는 거랍니다. 하여 밖에서 아기를 낳고 이 키우는 시간을 2년 동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경찰 측은 또 그 여죄수를 잡아서 나머지 10년간이 감옥살이를 시키려 했었는데요. 에? 글쎄 그 여죄수가 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죄수는 무려 6번이나 연속 임신을 하였으며 그렇게 12년이 지난 후에는 경찰들이 뭐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예이후는 한마디를 더 했었답니다. 니네 그거 아니? 우리 중국에도 이런 법이 있거든. 임산부는 감옥살이를 안 시킨다는 법 말이다. 그러니 너네 여자들은 얼마나 좋니? 이걸 잘 이용하기만 하면 니네는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왕진링은 도망치는 신세인데 또 어떻게 갑자기 임신을 하겠나요?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도 왕진링은 다 계획이 있었답니다. 이어 그녀는 산부인과로 슬금슬금 들어가서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자 이때 뭐야 또 딸이야? 니 아주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니네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알았니? 네, 이 한 남자가 병실문을 박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그 집 가족들도 뛰쳐나간 그 남자를 말리느라고 우르르 몰려 나갔고 병실문은 휑하니 열려 있었답니다. 그래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 왕진링이 병실에 들어서자 산모는 지금 이불을 덮고는 엉엉 울고 있었고 그 곁에 침대 위에는 또 아기가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왕진링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는 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못됐죠. 그 아기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요? 하하하하
이제부터 이 애기는 나의 면죄부다. 내 이 면죄부가 있는 이상 또 뭐가 두렵겠니? 왕진링은 이어 당당하게 자신이 고향이자 그 아지트가 있었던 할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참으로 대담한 선택이었죠. 자신이 수배령으로 도배된 할빈 아지트로 다시 돌아가다니요. 어차피 이 갓난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만 하면 1년이나 시간을 벌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이면 충분히 다른 남자를 꼬셔서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왕진링은 하얼빈에 돌아가도 뭐 숨어서 지내지 않았고 애기를 안고는 당당하게 시내에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여왕 소리를 들으면 그냥 떵떵거리며 잘 나갔었는데 일이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 왕진링이 한참 동안 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여왕님! 에? 아직도 나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 여왕진링은 반갑게 고개를 뒤돌아보니 헐, 글쎄 그게 누군지 아세요? 글쎄 왕진링도 처음 본 이 흉측한 얼굴이 남자였답니다. 얼굴이 뭐 불에 탔는지 아니면 뜨거운데 지졌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어? 니 나를 아니? 난 너 처음 본데 니 누구야? 그 왕진링이 말을 듣자 그 남자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갑니다. 뭐? 내 누군지 모른다고? 아니 네가 잘생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내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자 왕진링은 당황해합니다. 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누구더라? 그러자 이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건 바로 꽈밍이었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왕진링이 한참 부풀어 있었을 때 자기한테 개긴다고 해서 그 꽈밍이 얼굴에 황산을 콱 뿌렸잖아요. 그 뒤에 꽈밍은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떡하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어,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던 꽈밍이. 그래! 근데 뭐 이제야 나타나면 뭐가 확 바뀌기라도 하나? 요번에는 아주 니 그 야들야들한 모가지를 아주 그냥 확 비틀어 버려야 되겠다. 야 잠만 말고 이리 와봐라. 왕진링은 먼저 품고 있었던 애기를 곁에 잘 두고는 몸을 슬슬 풀면서 꽈밍한테 다가갑니다. 여 그 곰처럼 우람진 왕진링이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자 꽈밍은 또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뒷걸음을 쳤답니다. 왜 또 후퇴를 하는 건데? 어? 이제 와서 뭐 아이 되겠으니까 또 도망을 치려고. 이제 늦었다 이놈아. 왕진링이 괴성을 지르며 이 주먹을 휙 하고 날리는데 갑자기 빵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네,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었던 꽈밍은 어디서 또 총을 구했는지 항상 몸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총을 맞은 왕진링은 큰 나무통이 쓰러지는 것 마냥 그냥 퉁 하고 쓰러졌답니다. 하하하하, 왕진링아 어때야? 야야, 총 알 맛이 어때야? 아, 나 총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잠깐 쫄았었네. 내 이 돌가죽 같은 피부가 총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잠깐 망설였거든. 꽈밍은 이어 곁에 있었던 애기를 안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꽈밍은 대체 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꽈밍은 고아원에 가서 애기를 맡겨놓고 그 부모의 이름은 왕진링이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남자였죠. 왕진링과는 한 하늘 아래 공존 못하는 원수 시간이지만 그 왕진링의 애기에 대해서는 이토록 너그럽게 대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멋진 사나이 꽈밍이 최후는 어땠을까요? 네, 이제 그 황산으로 망가진 괴물 같은 몰골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건 왕진링을 죽이기 위해서였었는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도무지 더 이상은 살아갈 용기가 없었답니다. 하여 꽈밍은 한 숲속에서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총을 맞은 왕진링은 죽지 않았었고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을 구했고 또 치료 후에 경찰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사실 왕진링이 살아남은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꽈밍이 총을 잘 쏠지도 몰랐으니 왕진링이 비껴 맞아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의 추측은 이러했답니다. 꽈밍이 정작 왕진링한테 총을 쏘려 했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여려졌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심장은 피했고 그냥 뭐 따끔하게 혼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로 죽일 생각이었다면 누워있는 왕칠링을 향해 또 방아쇠를 몇 번 당겼겠죠. 그러면 어느 경우가 진짜일까요? 네, 그건 죽은 꽌민 그 자신만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게 황팅리 조직이 간부 수백 명은 모두 잡히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 밑에 쪼무레기들까지 다 잡으려면 전 중국에 있는 도둑놈들을 다 잡아야 되기에 그냥 불가능한 거죠. 황팅리 조직 같은 규모는 잊을 것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죠. 또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에 처음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큰 형사 사건이라도 죄수를 잡아서 사형을 하는 데까지 한 달이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신문 기자들은 방문을 의뢰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들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중 단 한 명의 기자만 허가를 받아서 황팅리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경찰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 기자인 걸 밝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여 그중 기자 경력이 제일 오래됐고 또 경찰 출신이었던 기자가 나섰다고 합니다. 네, 훗날 그 기자가 말하기를 황팅리를 제일 처음 본 순간 그냥 사실 실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천 명의 도둑 무리를 이끈 도둑이 황제였으니 그 풍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뭐야? 키도 짤막하고 이 바람이 불면 이 날아갈 것 같은 이 비시비시한 눈만은 누구야? 어이구, 거기다 또 다리까지 한쪽이 없네? 어이구 어이구, 야 껑충껑충 잘도 뛰어서 다닌다야. 이런 놈이 수천 명을 건드린 오야봉이라고? 어이가 없네? 그 기자는 대충 멸시하는 눈길로 황팅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딱 세 마디 얘기가 오가자 황팅리는 피식 웃었답니다. 어이, 너 경찰 아니지? 기자 양반이 어떻게 용케도 여기까지 들어왔네? 그래, 이제부터 뭐 감추느라 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려줄까? 네, 그 말 한두 마디를 했는데 나를 알아본다고? 역시 큰 형님은 다르긴 다르네. 이어 그 기자는 경찰복을 아예 벗어버리고는 황팅리와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떠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팅리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두 말이 필요 없이 총살입니다. 네가 만약 혼자서 도둑질을 하든가 뭐 아니면 혼자서 싸움박질을 하든가 그건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1986년 11월 26일 황팅리는 총살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전 중국이 도둑무리를 장악하고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날아다녔던 황팅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답니다. 사실 황팅리는 손재주도 일품이었고 사람 보는 눈과 그 다루는 솜씨도 일품이었죠. 이 좋은 솜씨로 다른 아무 일을 해도 최고였겠는데 왜 하필 도둑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어떤 인물이 종일TV에 오르게 될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